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 감 월드컵 어제 16강 경기를 다 끝내지 못하고 어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강 8강전을 모두 개최를 하고 이어서 또 초대박스 월드 레전드 한계전 4장까지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해설위원 잠시만요. 정세현 씨 모시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사실 감사합니다. 이제 피파 온라인 전 시즌 챔피언십 준우승자 그리고 이제 뭐 사람들이 말하기에 사실 또 옛날에 그 어디서 우승 한번 하지 않았나요? 그 저는 헝그리에 예 그렇죠 하고. 헝그리 대회에서 우승 한번 했었고 근데 김철민 캐스터가 근데 보장, 예 보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승 상대 우승했지. 네 우승했었는데 오늘 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설이 800점, 900점, 1000점 가는 이제 유저로서 어떻게 보면 막 200점 전설 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런 경기를 보면서 좀 우스울 수도 있지만 오늘 각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습게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예, 오늘 냉철하게 네. 까다롭게 네. 선수들을 분석하면서 본인의 네. 플레이를 지적하는 그런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축구도 많이 알아서 진짜 알죠 저는. 그렇죠. 기대가 그렇지. 되는데 오늘 첫 번째 경기 스위스 대 스웨덴 16강 경기부터 출발하기 전에 어제 논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 어제 네덜란드가 조 규칙을 어기고 선수를 보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초기 공지에 올렸었거든요. 방송에서 세네 번 예. 정도 거의 다섯 번 정도 말했고 그러니까 이게 월드컵이잖아요. 그렇죠. 월드컵인데 불가능하죠. 선수 보강이.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상식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청자들한테 아니 네가 공지를 썼어야지 욕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근데 그건 뒤로 하고 그래서 그게 혼뽕인 상태로 시청자가 발견을 했어요. 네덜란드를. 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예. 선수를 사고 파는 건 조금 말이 안 되죠. 뭐 레벨업 했다는 정도는 괜찮아요. 네. 월드컵은 원래 23명의 선수가 참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건 법칙입니다. 예. 규율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네덜란드가 시즌 그것 때문에 일단은 근데 저는 이제 페널티를 주고 재경기를 했어요. 거기서 제가 좀 냉정하게 실격체를 해야 되는데 저도 분위기가 네. 올랐고 네. 그래가지고 일단 그렇게 됐는데 그때 당시 이제 게임할 때 호주분이 아니 저는 괜찮습니다. 감스님 의견 따를게요. 근데 컴뽕은 좀 아니네요. 뭐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제 경기를 지나고 알고 보니까 호주분도 똑같이 선수 보강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뭐 선수공을 예. 했다면은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 호주 다 실격 처리라고 근데 그것도 호주도 재경기를 안 했으면 몰랐어요. 그래서 실격 처리하는데 알고 보니까 벨기에 분도 보강을 했고 그래서 세 분 다 실격 처리하고 오늘 가려고 했는데 오늘 프랑스 분이 또 안타깝게 제가 공지에 적었습니다. 아까 정세현도 말했죠. 월드컵은 23명밖에 안 돼요. 그것도 게임 똑같이 하는데 선수 26명에서 27명을 좀 돌려쓰신 것 같아요. 잘못된 거죠, 그거는. 네, 그래서 정확히 25명을 쓴 걸로 판명이 됐고 프랑스도 실격이 됐고요. 폴란드 분은 자기가 자진해서 말했습니다. 네, 어제는 분위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었다. 사실 저도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이디를 들어가서 제가 오늘 직접 싹 다 전화 드려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들어가가지고 직접 어떤 선수인데 폴란드는 좀 의심이 되는 게 똑같은 선수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물론 유카였지만 쓰진 않았지만 폴란드 분 말로는 뭐 사실 뭐 그냥 강화를 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격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첫 대회인데도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오늘 대진표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네덜란드 호주가 떨어진 거를 이제 그 각조 3위 포르투갈과 그 덴마크가 자리를 채웠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자리는 가나가 자리를 채우고 폴란드 자리는 카메룬이 채우면서 일단은 이렇게 됐는데 일단은 솔직히 이 정도면 좀 심하다고 해서 제가 대회를 끝내려고 했는데 그래도 대회를 가는 게 맞다고 생각 올라가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을 꺼내는데 남자가 카리를 꺼냈으면 좀 대회라도 이제 해야 돼가지고 일단은 이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에는 더 큰 대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준비였다고 생각하고 예 일단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스웨덴 분이 준비가 아직도 안 되셨나요? 오늘 첫 번째 경기부터 바로 또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6강 아직 어제 못 한 경기죠? 어제 16강을 갑작스럽게 빨리 하는 바람에 좀 문제가 됐었는데 스위스 대 스웨덴부터 바로 출발입니다. 스위스 홈입니다.
자, 8분 경기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해주신 정세현 씨 모시고 경기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기를 들어갔는데, 사실 스위스와 스웨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북유럽 대 스위스 약간 좀 북유럽 쪽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스위스는 이제 중유럽과 서유럽의 경기인데. 네. 네. 뭐 둘이 전력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전력 비슷하다고 생각합니까? 워낙 강팀들이고. 네. 근데 선수들 살펴보면은 베라미 샤키리 선수가 지금 컨디션이 서 있는데, 스위스의 주요 선수 오늘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샤키리 선수가 가장 이제 좀 주목받고 있는 선수고요. 스위스 네. 쪽에서 네. 로드리게스 선수. 네. 골프스로 뛰는 선수인데. 네. 저 선수가 또 이제 굉장히 컨디션이 좋으면 또 날카로운 선수거든요. 네. 예, 이제 오버핏 날카로운 선수고 수비도 굉장히 선수이기 때문에. 네. 바르네타 선수. 네. 바르네타 선수가 정말 공격 쪽에서 빌드업을 담당하는 선수인데 네. 컨디션이 안 좋아요. 이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크게 말해주시고, 지금 너무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이제 네. 스웨덴으로 넘어가 보면은, 아무래도 질라탄이 있었다. 이게 좀 공교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질라탄 선수는 스웨덴 이제 압도적인, 대표적인 선수인데, 네. 라이브 부스터 5가 올라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스웨덴의 운이죠. 예. 네. 그렇죠, 운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경기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11 질라탄 3카, 네. 컨디션이 지금 딱 12시 반에 보고 있고. 예, 그러면 이제 프로게이머 정세현이 보기에는, 네. 질라탄 시즌 중에 가장 좋은 시즌 뭔가요? 월배 질라탄 제외하고 11시즌이죠. 예, 11시즌이죠. 아, 근데 대회 때 공구 질라탄 쓰셨잖아요. 공구의 테크닉이 좋죠. 아. 패스 11시즌이 아마도 패스 매체 네. 별로 안 좋을 거예요. 네. 공구 시즌에 비해 테크닉이 별로 안 좋은 걸로 아는데 밸런스도 별로 안 좋고. 네. 자, 그렇습니다. 지금 네. 엔진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질라탄은 질라탄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3백을 사용하고 있는데 4백 대 3백 어떻게 차이점이 있다면 뭐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요. 엔진이 바뀌어서 확실해졌어요. 3백은 중앙 수비에 치중하지만 측면이 네. 약합니다. 아, 4백은 굉장히 밸런스적인 측면이 강한 팀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바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운 레인에서 펼쳐지는 스위스의 스웨덴 16강 어제 16강 경기죠? 예, 8강이 아닙니다. 자, 16강 경기 지금 바로 또 시작. 재경기입니다. 재경기. 아, 재경기는 아니고 어제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재경기라 표시되어 있는데 어제 못한 경기 오늘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조금만 크게 말해주라는 시청자들이 지금 말씀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크게 말한 건 죄송합니다. 안 들린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제가 지금 마이크 소리를 19로 아예 키워버릴게요. 네, 19로 키워버리고. 예, 죄송합니다. 자, 경기장의 분위기는 좀 바짝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인 규칙이 뭐냐면 이렇게 1분이 됐을 때 중계상으로 넘어가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우, 센스가 있습니다. 순위 경기 500판 했습니다. 500판이십니까? 400승 100패입니다. 네. 자, 바로 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냉철한 해설 부탁드리도록 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세르가 잡고 있는데 리 슈타이너. 아, 유벤투스 뛰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리 슈타이너 선수를 써본 적이 있습니까? 예, 써봤죠. 굉장히 빠르고 리퀄되고 네. 오버리핀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르 중앙에서 응카입니다. 자, 주루가 잡고 06W 주루. 데칸 일러. 그렇습니다. 사실 데칸 일러 선수가 지금 세 골을 기록해서 득점왕 후보 있습니다. 야, 들어가! 들어갑니다! 야, 이건 약간 행운의 골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골키퍼 골 같기 때문에. 아, 이삭손 선수인가요? 골키퍼? 아, 정말 치명적인 운인데. 네. 아, 약간 시청인 방송에 왔는 약간 행운의 골, 예능 골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다. 아, 근데 방금 플레이 어떻게 보십니까? 스위스의 플레이. 패스 굉장히 좋았고, 완전히 지금 슈페이딩에 속았죠. 네. 이거는 뭐, 골대 맞지 않았더라도 완벽한 성공 플레이이기 때문에. 네. 뭐, 할 말이 없는 플레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1대0으로 앞서가는, 스위스입니다. 자, 1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스탠만. 자, 제일 스트레미 플레이메이커 하는 라르송이죠. 라르송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동명인 라르송 선수죠. 그렇습니다. 라르송과 라르송. 자, 질라산! 오우, 위험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엘름. 자, 엘름 선수가 사실 예. 패스를 넬름 받아먹는 선수예요. 예. 노림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스트렐러 선수의 몸이 가벼워 보이는데 스트렐러로 제가 알기로 지금 득점왕 후보가 정확히 나오지 않았는데 골을 좀 많이 넣은 걸로 아는 스위스인데 자, 선제 골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정통 두 번 스트라이커죠. 네. 샷슛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르네타. 아, 바르네타 컨디션 좋지 않기 때문에 패스 네. 하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 뒤쪽으로 살짝 빼주고 스탠만 06W 스탠만 A로 길게 빼줍니다. 자, 오펜트. 자, 엘름이 다시 한번 잡습니다. 자, 자, 그렇죠. 나르토 드리블 가야죠. 자, 한번 실험 잡아주고요. 자, 사실 뭐 이제 피파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가장 생각하는 그 심리전 어떤 심리전이 가장 좋을까요? 초보들이 쓰기 쉬운 심리전. 아무래도 초보들이 쓰기 좋은 거는 네. 심리전은 드리블이죠. 드리블 방향으로만 이네.
그냥 방향키로만. 그렇죠. 아무래도 정말 게임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네. 가면 무조건 뺏길 수밖에 없어요. 수비수가 본인보다 네. 골대에 가깝기 때문에 네. 본인 골대 쪽으로 드리블을 하면은 상대가 따라오지 않거나 승리를 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더 이용한다면은 쉽게 드리블을 할 수가 있고 패스 각도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패스 각도로 만들기 때문에 유용하죠. 그렇습니다. 자, 자 뒤쪽으로 살짝 빼주고 자 지금 공육 베라미 선수가 나왔는데 사실 베라미 선수 하면은 굉장히 멀티플레이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베라미 선수는 아무래도 공격적인 힘이 정말 뛰어나고 키는 작지만 피지컬 단단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스웰스트램. 자 스웰스트램 선수 지금 사실 첫 골이 나오고 약간 루즈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 그 지금 이 두 팀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 어떻게 경기를 보시나요? 아무래도 스위스 쪽에서 아무래도 좀 유리한 선수가 굉장히 좋아. 샤키리 좋죠. 샤키리 선수가 이 팀을 번뜩이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오 좋습니다. 잘 열었어요. 저렇게 드리블로만 뚫어낼 수 없다는 게 스웨덴이 굉장히 극력이기 때문에 신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피지컬 좋기 때문에 자 신장 이용한 플레이를 보여줘야 되는 스웨덴입니다. 오! 자, 자 이 태클로 잘 막아냈던 스웨덴입니다. 루스틱 자 셀스트렘 자 드리블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자 헬링 나루스톤 06W 사실 조별 예선에서 크로스를 받고 골을 시원하게 넣었던 선수인데 나루스톤은 써본 적이 있으십니까? 써본 적은 상대 공격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침투가 좋고 영리한 선수예요. 네. 예, 골을 굉장히 잘 넣습니다. 월드 레전드를 안 쓰고 06W만 써도 좋다는 말씀이십니까? 뭐 월드 레전드가 훨씬 좋긴 하지만 06W도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말씀드린 순간 스티 충분히 되기 때문에 네, 자 엘름 잡았고요. 자 반대쪽 질러다니죠. 슛! 아! 제가 또 로드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컨디션이 좋으면 수비력 상당히 날카로운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피파 16에서도 사실 지금 골든 카드를 깠을 때 무조건 이제 로드리게스 왼쪽으로 쓴다는 소문도 있고요. 그렇죠. 골프스 문구가 또 굉장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베라미 자 베라미 오 반대쪽 슛! 아! 급한감이 있어서 왜냐 앞부분이 완전히 내렸기 때문에 네. 오른발로 퍼스트 잡고 ZD로 밑에 쪽 포스트를 봤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금 안타깝습니다. 자 방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퍼스터치를 잡지 않고 그냥 뭐 개인기 같은 거 써도 될까요? 아니면 바로 쳐야 되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상대방이 공간을 본인이 센스적으로는 공간이 열렸다 생각하면은 네. 본인 센스 있게 드리블을 치던 퍼스터치 잡고 바로 때리던 본인 센스인데 네. 살짝 센스가 부족했던 그렇습니다. 약간 전설 C와 비슷한 플레이를 했던 스위스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전설의 1을 찍었던 전설 C의 플레이를 보여줬던 스위스 1대0으로 앞서가면서 후반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자 라르손 자 다시 한번 잡고 다시 한번 헨릭 라르손이 잡습니다. 헨릭 라르손이 좀 맨체스터인데 넬름받은 엘름 그렇죠. 넬름받은 엘름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라르손 뒤쪽으로 살짝 빼줍니다. 넬름받은 엘름 자 시아르 자 지금 스위스의 공격이 사실 변칙적인 플레이는 안 나오고 기본적인 그 기본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본인이 네. 이기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플레이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 본인이 이기면 변칙적인 플레이는 더 안 나오나요 보통?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하려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선수가. 자 힘들어 그렇습니다. 자 스릴러 잡고 계속해서 A에서 추면서 C로 추고 1로 슛! 아 지금 스위스 선수가 스위스 네. 감독분이 굉장히 슈페이팅에 능해. 스펜드를 굉장히 잘하고 퍼스터치를 스펜드로 잡으면서 신미전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퍼스터치를 잘 잡으려면 어떤 키를 사용해야지 퍼스터치가 잘 되나요? 저 같은 경우는 딱히 뭐 여러 C를 누른다는 말도 있는데 네. 아무도 누르지 않고 공이 오는 방향 결대로 그대로 잡으면은 바로 잡힙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럼 방향 기능에서 공이 오는 방향 결대로 잡는다. 예, 그렇죠. 앞방으로 바로 돌면은 깔끔하게 잡힙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자 엘만델의 좋은 슈팅이었습니다. 융베리가 준비합니다. 자 살짝 올렸어요. 달리면서 야 요한 지금 주루가 조금 더 위에 있는 위치인데 CDM인가요? 아 굉장히 좋은 수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벤트 자 로스틱이 잡습니다. 자 살짝 잡으면서 자 바른 잘라내고요. 연습 가야죠. 샤키리 자 윗방향 봐야죠. 그렇죠. 오 좋습니다. 네, 나갑니다. 샤키리 자 주고 오 좋아요. 그렇죠. 자 스트렐러 조금 더 빠른 침투가 필요한데요. 자 오 자, 루스틱의 방향이 굉장히 좋았죠. 그렇습니다. 자 이삭손이 잘 잡아냈고 자 지금 스웨덴의 플레이 어떤 걸 개선해야 동쪽골로 이어질 수 있을까? 자 조금 더 아무래도 엘만데르와 지금 네. 스톱이기 때문에 측면을 이용하면서 크로스 플레이 아무래도 공공 플레이에 강한 장신 스트라이커들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크로스 플레이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융베를 너무 사용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렇습니까? 자 지금 측면으로 가야죠. 오! 가야죠. 자 말씀해 주시고 자 적고 내란입니다. 내란 적고 내란입니다. 아! 스팅이 늦어요. 야르손 왜 머무르는 건가요? 바로 때려야죠. 그렇습니다. 아, 저 냉철한 해설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엘만드르. 자, 사이드 쪽으로 갔긴 갔는데. 자, 오르게 뒤지고요. 네, 생각이 좀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한 번 더 벌려야 돼요. 벌려야죠. 자, 때려야죠.
지그라탄! 고라탄이네, 고라탄! 예, 여러분, 이래서 고라탄입니다. 자, 방금 같은 경우는 슈기욕을 좀 생각하고 살짝 누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것은 왜냐? 네. 지그라탄의 11시 밸런스가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아닙니다. 아, 그럼 밸런스가 가장 뛰어난 지그라탄은 월배인가요? 월배 시즌과 공구 시즌이죠. 월배 시즌? 아.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네. 제가 느끼기에는 인공지능 선수가 최강입니다. 월배 시즌이 공구 시즌이 훨씬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아, 좋은 해석 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논스톱 슈팅은 그렇게 네. 빛을 바라기 쉽지가 않습니다. 저렇게 역동시에 걸린 상태에서는 굉장히 네.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자, 엘만데르가 잡고 옆쪽으로 질라탄 이브라미치가 슈팅을 받아 치면 걸려줘야죠. 아, 너무 급해요. 아, 그렇습니다. 가시면, 네. 지금 스웨덴이 지고 있기 때문에 급할 건데 하지만 시간은 8분 경기이기 때문에 아직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고 차분하게 수비하면 됩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아, 자, 올라가야죠. 그렇죠. 아, 아 너무 키가 작아요, 베라미. 그렇습니다. 자, 베라미 쪽을 보고 줬는데 사실 저렇게 베라미가 바로 잡았을 때 바로 때리는 게 좋은지 아니면 잡고 때리는 게 좋은지 잡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때린 것도 아닌 게 뒤쪽 선수가 한 번 더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네. 한 번 더 패스를 시도해서 떨궈주는 헤딩을 했으면 어땠을까.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 정말 역시 랭커다운 자, 샤! 아, 좋은 시도였어요. 방금 아래쪽 조사 했지만 수비가 있었기 때문에 때는 정말 좋은 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게 다시 또 세컨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시도로 네. 유도할 수도 있고 세컨볼로 뛸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도예요. 그렇습니다. 자, 라르손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르손. 자, 라르손 올렸어요. 벤타! 자, 계속 기회를 열고 있지만 스웨덴이 지금 이제 후반부터 손이 좀 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제 사실 나가야죠? 로드리게스. 자, 스태미너가 없네요. 자, 로드리게스. 자, 사실 이제 스태프가 없기 때문에 스태미너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자, 샤키리. 자, 이제 중간 그렇죠, 맞죠? 그렇습니다. 잘 줬습니다. 살짝 찍고. 아, 약간 아. 급했어요. 심리전을 갔었거든요, 방금은. 네, 그렇습니다. 자, 바르네타 다시 한번 잡으면서 요한주로 뒤쪽으로 빼주고. 아. 자, 이거 빠르게 나가십니다. 빠르게 나가십니다. 쉴 수가 없어요. 공격이 세 명이에요. 오, 저번에도 잘 줬습니다. 자, 라르손. 오! 자, 쇼! 밑에 집에 찍어줘, 쇼! 골! 야! 엘바들 너무 침착하고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아, 굉장히 왜냐면 날카롭고 침착한 네. 플레이. 자, 안토 오노 세레모니까지.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나무랄 정도 완벽한 플레이죠. 그렇습니다. 아주 방금은 슛도 정말 침착했습니다. 정말 침착했습니다. 바로 때리지 않고 잡고 수비수 나오면 기다리면서 때리는 슈팅 완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자, 일단 이렇게 되면서 1대1로 두 팀이 비기고 있습니다. 자, 로드리게스 그리고 바르네트 잡습니다. 중앙에서 질라탄 이브라모비치. 자, 아무래도 흐름이 스웨덴 쪽이기 때문에 네.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마지막에 스웨덴 한 골 넣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연장전으로 갈 것 같은데 아, 자, 이렇게 되면은 교체를 누르면서 그렇습니다. 연장을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사실 그 연장전 가기 전에 교체는 연장 시작하자마자 교체 선수 쓰겠다는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연장에서 승부를 보겠다. 강한 네. 의지를 드러내는 거죠, 스위스가. 자, 아무래도 승부차기 가면은 승부차기는 운이 좀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많이 따르죠. 그리고 하지만 좀 저 같은 경우로서 앵커로서 네. 승부차기 모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승부차기 이제 81연승입니다. 그럼 이따가 승부차기 어떻게 강의 한번 갑니까? 제가 강의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겠는데 이게 네. 꿀팁을 드리자면은 네. 오 좋습니다. 네. 공을 찬 뒤에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오! 그리고 뛰어도 막았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구속을 가는 공이 아니면은 네. 차고 나서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정말 사기적인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모르셨을 거예요. 차고 나서도 뛰면 막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일단은 오천세현 해설위원의 플레이가 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사실 또 월드 레전드 4장 한 번에 까는 스케줄도 있고 아주 뭐 정세현의 플레이를 또 감상할 수 있는 기회 감스 방송에서 드리겠습니다. 또 F 아프리카 BG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질착과도 팬가입도 하시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력적인 방송. 자, 0.5초 안에 뛰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패드가 유리하겠네요, 0.5초면. 그렇죠. 패드는 아무래도 키보드는 시프트 방향으로 맞지 않습니까? 네. 스틱으로 오른쪽 방향 스틱으로 맞기 때문에 네. 상당히 쉬워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이제 바르네타 선수가 CM 공미가 빠지고 메흐메디 선수가 교체 투입되고 메흐메디 선수 또 요경전에 상당한 수고요. 메흐메디 선수를 아시나요? 아시죠. 알죠. 어디 소속팀입니까? 메흐메디 선수가 제가 알기로 독일 분데스리가에 활약했던 선수고 네. 2012 런던 올림픽 때 활약했던 선수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볼 감각이 남다른 선수입니다. 이야 일단 축자랄이고요. 자, 지금 아까 베라미가 키가 작다고 해서 지금 계속 귓속말로 형 세현이 형 추가할 모신 베라미 키 185예요. 저를 계속해서 왔습니다. 베라미 키가 185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큰가요? 저 베라미가 178로 알고 있거든요. 좀 거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일단 라르손이 자르면서 샷스템 앞쪽으로 트라스 이브라모비치. 자, 라르손.
잠깐만, 로드리게스가 오늘 라르소는 그래도 잘 묶어주고 있는데 공간을 내주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살짝 찍었습니다. 자, 리슈타이너의 헤딩, 그리고 샌데로스. 자, 일단 키까지는 외울 수가 없고, 죄송합니다. 제가 키까지는 외울 수가 없나. 하도 많은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주루. 샤키리. 샤키리. 드리블 좋아요. 요한주루도 CDM으로 쓰고, 가로채기 능력이 높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심지어 10면으로 가야지. 중앙으로 가면 안 돼요. 중앙으로 가면 시템마다 막히거든요. 피지컬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패치가 됐는데도 피지컬이 좋은 선수는 좋나요? 그럼요. 아무래도 운영자분들이 발표를 한 게. 네. 피지컬 좋은 선수 더 뚫기 힘들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그건 사실입니다. 운영자 말은 틀린 게 하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GM 네라주리의 말은 틀린 게 없죠. 네. 네. 뭐 그렇습니다. 자, 로드리게스 앞쪽으로. 본인들이 게임을 바꿔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린 게 없습니다. 네. 사실 저 GM 네라주리 분하고 합동 방송하고 싶어요. 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 GM 무적한대 분이랑 연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네. 피파 쪽에 떠나셨고 네, 좀 친합니다. 좀 안타깝네요. 피파 쪽에 떠나신 뒤 피파가 좀 말이 좀... 네. 그걸 답답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무적함대본 그 얼굴체가 되나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로드리게스 잡으면서 차분하게 가야죠. 그렇습니다. 차분하게 가야 됩니다. 자, 사실 수비에서 풀백에서 QS를 자주 쓰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네. 지공 상황에는 네. 공격 상황에 나갈 때 수비수들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공이라고 하면 초등학생들이 모르기 때문에 예, 평소 공격 수비수 역습 상황 때 역습 상황 때 역습 상황을 제외한 본인의 공격 시기 때 네. 상대방의 수비들이 4-4-2 포맷이라고 치면 8명이 자리 잡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공격 나가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습니다. 포토비든. 그렇게 되면 측면 수비까지 활용을 하면서 네. 측면 수비 침투시키면서 움직이면 혼란을 줘야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좋습니다. 누구는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라르소이 중앙에서 꺼내주면서 아무래도 두 팀 모두 다 위협적인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115분 살짝 찍어준 볼. 자, 세르가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공중 패스는 양 팀 다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네. 공중골 강하기 때문에 좀 자제하는 부분 좋겠고요. 이런 패스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 방금 같은 경우는 게이지를 좀 신경 쓰고 수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좀 더 드리블 치는 것도 나왔죠. 그렇죠. 좀 더 심리전을 가다가 그렇죠. 익숙하지도 패스. 네네네. 차분하게 드리블을 치는 게 나왔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로드리게스가 라르손을 잘 막아내면서 코너킥으로 합니다. 자, 이제 120분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 공인퍼가 안 올라오나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공인퍼가 있죠. 스위스에게는 위기가 될 것 같은데요. 골키퍼가 올라올 수 있습니까? 그런 기능이 FIFA 13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온라인이 있는지 자, 와! 엘만데르! 자, 엘만데르의 MVP죠. 자, 완전히 주셨습니다. 야, 이거 대박입니다. 여러분, 아다리 온라인입니다. 좀 저급한 용어인데 온라인이죠. 그렇죠. 온라인. 네. 완벽하게 주셨어요. 자, 오늘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질라탄보다 엘만데르가 날아다닙니다. 그렇죠. 질란탄이 마무리를 했다면 네. 질란탄이 때리고 막고 튀어나온 공을 엘만데라 주워먹는 그런 역할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교체를 해서 선수를 싹 다 올릴 것 같은데 자, 스미스 다 네. 올리겠죠. 이 전법이 먹힌다면 또 레전드가 나올 것이고 자, 일단 극장골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추가 시간에 1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끝나진 않을 겁니다. 마지막 스위스의 공격 기대해봅시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8분 경기고 스위스의 공격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전설의 200점은 되기 때문에 궁금해집니다. 자, 6,100명의 시청자와 함께하고 있는 오늘 감스 월드컵은 특별 해설위원 BJF 프로게이머 정세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샤케리. 아! 옵서드 심판이. 그렇습니다. 엄격이에요. 엄격입니다. 엄격. 보통이었으면 살짝 좋거든요. 그렇죠. 엄격이에요. 엄격입니다. 자리가 없어요. 파란색입니다. 엄격! 엄격! 한번 해주시죠. 엄격! 그럼 씹어졌습니다. 좋습니다. 엄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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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격. 자, 일단 안타까운 경기고 그 다음 경기가 사실 재밌는 경기인데 이 다음 경기가 가장 팬들이 많은 덴마크가 드디어 나옵니다. 덴마크가 나오고 사실 이번에 또 사실 그 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식객 처리가 되면서 이제 포르투갈이 올라왔는데 일단은 스웨덴이 8강 막차를 탄다. 우리 스웨덴 분은 방송이 나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또 8강 경기가 있기 때문에 나가시면 오늘 끝이 아닙니다. 자, 이어서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덴마크가 나옵니다. 덴마크는 약간 좀 컨셉 중이십니다. 이게 크로스만 올리시는 분인데 혹시 벤트너 쓰시나요? 네, 벤트너 마케인옥이 나옵니다. 네. 벤트너가 또 대가리를 살벌한 죄송합니다. 머리가 또 살벌한 선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크로스 헤딩 기계 니콜라스 벤트너. 그렇습니다. 덴마크의 홈에서 펼쳐집니다. 닉네임이 혹시 김인지 화이팅님이 덴마크인가요? 네, 가민지 화이팅입니다. 아, 가민지 화이팅인가요? 역시. 자, 뭐 간단하게 충신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 대 포르투갈, 포르투갈 대 덴마크. 자, 16강 두 번째 경기입니다. 이거하고 8강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 대 포르투갈, 포르투갈 대 덴마크. 예.
자, 과연 호우가 나와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혹시 이분 이게 감호 쿵척쿵척은 아니겠죠? 맞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15졌고요. 감호 쿵척쿵척. 자, 근데 팀이 굉장히 좋은 분이죠? 예, 진행해볼까요?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덴마크 대 포르투갈, 포르투갈 대 덴마크. 좀 긴장되는 순간이다. 감월드컵 16강. 자, 두 번째 경기 바로 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호날두 선수가 금카예요. 네, 자리를 바꾸라고 하네요. 잘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예, 제 죄송해요. 제가 목소리가 작아가지고. 자, 이렇게 하고 이거 좀 본체나 이런 거 좀 조심해 주세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BJ이기 때문에 또 이런 거 좀 가절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보면은 일단은 덴마크 같은 경우는 지금 벤트너, 에릭센, 크론델리, 칼렌버그 이런 선수가 나왔는데 장신이 많습니다. 199cm고요. 자, 그 다음에 시몬 키에르 선수 189cm고요. 그 다음에 강야겔을 91cm 191cm고요. 저 아무래도 201cm고요. 104cm. 네. 북유럽 쪽 이 선수들이 네. 신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벤트 선수도 금카기 때문에 네. 크로스에 능한 선수라면은 덴마크가 충분히 월드컵 우승까지 노려볼 만한 전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아무래도 덴마크 우유를 마셔서 키가 크지 않나. 예, 노잼이었고요. 예. 신노잼이었고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포르투갈인데 네. 주제 보싱화 이 선수가 거의 뭐 저도 쓰고 있는 성카 선수입니다. 네, 선수. 엄청 사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랩 라이트백의 지배자. 시즌, 그렇죠. 시즌카 중에 최강자 예. 선수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아우베스, 홀란드, 코엔트랑 페페를 CDM으로 페페 썼다는 거. CDM.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페페 선수가 가로채기가 높은 좀 봐야겠는데 페페 선수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가로채기가 나쁘지 않네요. 네. 아, CDM 가로채기가 좋아야 되나요? 예. 그리고 이 선수가 이걸 네. 노린 거는 네. CDM에 페페를 쓴 이유가 페페 선수가 히든에 깊게 태클을 싫어하는 히든이 있습니다. 아, 깊게 때문에. 예. 예, 슬라이드 태클 선호가 있죠. 네. 깊은 태클 싫어하는 선호가 있기 때문에 네. 일찌감치 잘라내서 역습을 나가고 싶지 않은 욕구가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치아고 카레즈마 안정적인 중앙 미들더고요. 그렇습니다. 비고 나오고요. 파울레타 파울레타 저 6화를 가지고 있는데 6화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근데 파울레타를 개인적으로 1화를 써보셨습니까? 써보진 않지만 이 선수 치모로 보시죠. 10개입니다. 네. 아, 치모 혹시 칭호충이신가요? 예, 살짝 칭호충인데. 네, 저도 칭호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빠른 선수. 네, 네. 굉장히 침투가 좋아요. 키가, 아. 신장이 80이면 솔직히 일반인 중에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아. 국가에서는 좋지 않지만 네, 네. 빠른 편이고. 네. 월드 레전드는. 네. 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시즌과 다릅니다. 월드 레전드는 인공지능부터 다르기 때문에. 아! 인공지능 게임이에요, 여러분. 스탯에 상관없이 인공지능 게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름값을 보고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이름값을 보고 사야 됩니다. 이제는 이런 싸운 선수 쓰면 안 되는데 사실 오늘 덴마크이기 때문에 기적이겠죠. 바로 시작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포르투갈 팀이 우승 전력을 가지고 있네요. 카드를 강화하고 네, 그렇습니다. 자, 덴마크 대 포르투갈, 포르투갈 대 덴마크. 자, 바로 경기 한번 시작해보도록 8분 경기입니다. 아이비 레인에서 펼쳐지는 경기. 초록색이 덴마크 포르투갈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덴마크를 보시면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덴마크 홈입니다. 그렇죠. 요즘에 다 스캣 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 EKRNEE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벨기에는 탈락했나요? 벨기에는 실격적이죠. 엄청 잘했는데. 아, 벨기에가 굉장히 강한 팀인데. 네, 벨기에 진짜 엄청 잘했는데, 아우, 선수 보강을 잘못하다 보니까. 사실. 자, 칼렌버그의 쓸데없는 C 드리블. 그렇습니다. 자, 사실 뭐 이런 글이 있네요. 다 쓰레기 게임 어제자로 돌려라. 네, 볼 필요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번 간단히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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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됐고요. 자, 바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게르가 잡으면서 아게르 사실 뭐 리버풀의 문신까지 했는데, 예, 이제 됐죠. 그렇습니다. 덴마크 리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수 지렸고요. 그렇습니다. 자, 기에르가 잡으면서 자, 머리는 08 라모스 시즌과 인게임 똑같습니다. 자, 코인트랑 홀란드 CA 패스 잘 안 쓰는데 시즌 CA 패스 좋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저런 거 쓰면은 오! 그렇죠? 자, 케어인가요? 그렇습니다. 홀란드 금카가 잘 막아냈고요. 자, 콰레즈마 살짝 찍었습니다. 자, 호우요. 호우요. 금카요. 금카요. 자, 금호우. 금호우. 다리가 길어요. 그렇습니다. 다리가 길어요. 네, 다리가 긴 학생부 아이비 클럽. 개 신노잼이고요. 잠을 못 잤습니다. 살짝 찍어줘. 벤트너. 아, 브루노 아베스. 그렇습니다. 포르투갈의 저승사자 아우베스와 포르투에서 뛰었던 홀란드가 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장신이 크기 때문에 장신은 장신으로 맞겠다 이런 생각이 돋보입니다. 그렇죠. 예. 아, 포르투갈도 저벽을 해서 덴마크 조기는 장신 상당히 많이 주고 있어요. 수비수에 파울레타. 그렇습니다. 파울레타 앞쪽으로.
자, 호흡 옆쪽으로 갔습니다. 자, 왔어요. 자,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죠. 그렇죠. 아, 방금은 짧게 보기보단 길게 보는 것이 나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호날두가 이미 업사이드 라인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좀 렉이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자, 일단 좀 렉이 있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이제 그 예, 중계를 한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예, 양 팀 다 똑같은 렉을 갖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팀이 될 수 없습니다. 오, 갑자기 이 선수를 아게로로 바꿉니다. 자, 골키퍼가 차지하고 아게르가 직접 찬 상황. 아게르가 높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자, 좋아요. 준비를 많이 델리, 했습니다. 크론델리, 아, 그런데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네. 다리가 기니까 바로 잘리네요. 그렇습니다. 잘 잡습니다. 에릭스. 사실 덴마크가 조별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크론델리를 이용해서 사이드 쪽으로 빠지고 계속 택배 배달을 하거든요. 크론델리가 상당히 드리블 좋고 택배 크로스가 유... 아, 좋아요. 오! 자, 다시 한번. 계속해서 오! 아, 무리한 시팅입니다. 그렇습니다. 차분한 필요가 있어서 경기 초반인데 네. 양 팀 너무 흥분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측명의 지배자 덴마크 계속해서 오른쪽만 가거든요. 자, 우리 형이죠. 치하고 아, 백쇼. 자, 주제 보싱화. 자, 중앙에서 07 카리즈마. 아웃사이드 장인. 자, 그렇습니다. 오늘 저 호날두의 스승까지 나왔는데 그 두 명의 스승과 제자가 기쁨을 맛볼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승과 제자는 솔직히 좀 좋지는 않아요. 기쁨을 본 적이기 때문에 저랑 섭이 형도 우승 네.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로 예. 다투다가 네. 둘 다 준우승했습니다. 둘 다 2인자죠? 예. 예. 그렇습니다. 제일 좋아하시는 반찬이 완두콩이신가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네, 그렇습니다. 아, 렌티콘 좋아. 렌티콘 좋아합니다. 렌티콘. 그렇습니다. 자, 일단 뒤쪽으로 살짝 빼주고 안드레아센. 자, 뒤쪽 다시 한번 빼줍니다.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덴마크. 자, 키에르. 우리 바데파 한 개 고맙고 학과 스트레스 고맙다. 자, 키에르가 계속 잡고 지금 선수가 움직이는 걸 보고 있는데 침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아, 근데 포르투갈이 지금 수비가 상당히 좋아요. 잘 나가지고 있어요. 자, 완전히 새벽 수비 꽉꽉 묶어 메고 있어요. 지금 불명에서 날아먹기 때문에 코너 킥을 줄 수 있지만 네. 신장이 크기 때문에 오! 너무 먼 거리기 때문에 이런 거는 네. 굉장히 위치로 정보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덴마크 도둑질 한번 해보는데 자, 일단 헤드로 빼냈고요. 페페 피구. 자, 피구가 또 상당히 좋아요. 그렇습니다. 피구가 지금 네. 호날두와 피구가 두 명이 완전히 압도적으로 왼쪽 측면 공격수를 압도적으로 마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자, 에릭센이죠. 자, 에릭센 패스 좋아요. 자, 야죠. 아, 드리블 아니에요. 침투 시켰어야죠. 그렇습니다. 오, 냉철해. 오, 열렸습니다. 빼야죠. 이거 어떻게 찼어야 됐나요? 자, 방금 한 발짝만 더 갔어도 세컨볼 좀 더 깊게. 아, 폰 넣었어요. 자, 엄격인가요? 엄격입니다. 일단 머리를 노란색으로 염색했고 척추 중에 바로 준비할 것 같은데 자, 손날도 바꾸고 홀로 한번 나올라요? 자, 쉐드상 움직이고 막았습니다! 막았습니다! 자, 덴마크 쉽게 죽지 않는다. 경기 재밌어집니다. 그렇죠. 네. 아, 호우의 패시벌 슈팅 막혔어요. 선수가 뛰어난 선수지만 네. 페널티킥 성공률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페널티킥 사실 잘 찬 선수 이탈리아 뭐 발로텔리도 있고 그렇죠. 사실 뭐 예. 본인 선수 커리어 중 단 한 번밖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독일 전설의 선수 이제 브레메 선수도 있었고요. 네, 선수. 그렇죠. 네, 이런 선수가 있었는데 아, 좀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자, 프리킥 코너킥 준비하세요. 피구가 살짝 올렸습니다. 자, 찍어준 볼. 오, 뒤쪽 아, 빠졌습니다. 덴마크들 피지컬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덴마크 피지컬로 밀고 나가고 있는데 사실 팀빨을 상대로 좀 힘들게 좀 잘 버티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치아고 경기 조율을 하고 있죠. 자, 그렇습니다. 자, 티아고에서 치아고로 바뀌고 디에고가 지에고로 바뀌고 티시는 이제 치시가 됐죠. 예, 그렇죠. 네, 치아고 시우바. 네. 자, 안드레아센. 근데 그 볼 처리가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여준 덴마크입니다. 아, 하지만 덴마크가 워낙에 피지컬이고 다리가 길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잘 잘라내고 있어요. 위치 선정이 좋지 않더라도 네. 다리가 길기 때문에 인공지능 잘 뺏어내고 있고요. 반면에 포르투갈 선수들은 굉장히 마킹을 잘 주고 있어요. 아... 컨트롤러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포르투갈이 한 몇 수 위에, 한 두 수 정도 위에 있지 않나 싶은데 그렇습니다. 월클 B밖에 안 되는데 체감 실력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봤을 때 포르투갈 선수는 전설 한 B 정도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오... 대박 전설 C 정도에 마킹하고 있지 않나. 야, 그 정도 실력이 딱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 엔진 때 포르투갈도 잘했다고 자기가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예, 잘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인공지능 마킹을 잘하고 있고요. 네. 컨트롤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론델리 앞쪽으로 길게 쳤습니다. 자, 벤트너, 10시즌 벤트너, 금카입니다. 자, 벤트너 잡을 수 말고. 때문에 빨리 자, 살짝 찍었어요. 아, 다시 한번 잡은 볼. 차분하게 가야 됩니다. 자, 크론델리. 차분하게 가야 됩니다. 자, 확실하게 크로스만 가야 돼, 덴마크는. 자, 벤트너. 아, 좋습니다. 괜찮아요. 자, 일단은 파비오 코엔트랑 10시즌 잘 막아내면서 혹시 더우신가요?
덥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더우면 말씀해 주시고요. 목이 마릅니다. 목이 타네요. 아, 예, 목이 졌더니. 네, 그렇습니다. 자, 벤트너. 자,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옆쪽으로. 크론델리죠? 크론델리. 크론델리? 아, 좋아요. 자, 아직까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하는 크론델리인데요. 하지만 뺏기지 않아요. 자, 코엔트라 역시 예, 마드리드 뛰었던 그런 선수이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이페스 좋았습니다. 콰레즈마. 옆쪽으로 내주면서 주제어 보싱. 보시가는 오버랩에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사실 보싱의 장점 스피드가 빠른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굉장히 속이 더러워요. 아, 그렇습니까? 네. 디어 코스타 고정사촌입니까? 그렇죠. 굉장히 네. 거친 선수입니다. 네네네. 팀의 굉장히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선수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리 좀 주면서 휘파이션 별로 의미가 없고요. 굉장히 빠르고 예, 빠른 선수입니다. 예, 빠르고 무섭 좋은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덴마크가 곰드리 형님 방송을 좀 본 것 같아요. 선수인가요? 예. 네, 약간 제가 봤을 때, 오사이드죠. 아, 그렇습니다. 옵사이드였습니다. 굉장히 좋았지만 옵사이드입니다. 자, 사실 5호가 국대 경기 나와서 좀 약간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게임에서 그런 모습이 약간 좀 연상이 되네요. 예, 아무래도 월드컵이기 때문에 네. 쓰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호날두를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완벽한 선수예요. 네, 어떻게 자. 제가 이제 좀 사실 또 방학 때 컴퓨터 걸고. 챔스 이런 거 준비하는데 한번 나오실 수 있으십니까? 그때는 컴퓨터 거시면 뭐 제가 단단하게 나올 수 있죠. 네, 그때는 이제 장동훈 선수 이런 분들도 보이고 약간 이제 전설 A 200점 이상으로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네, 장동훈 선수가 제가 한 번도 접수 못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68분으로 네. 넘어가고 있는 상황. 좀 기분 나쁜 게 패드 의료 중에 제가 제일 잘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루이 파트리시오 뒤쪽 살짝 빼면서 칼렘버. 자, 에릭센. 자, 키에르가 잡습니다. 자, 경기 약간 소강 상태, 루즈에 있고 있는 상황. 찔러줘야죠, 올려야 됩니다. 아, 무리예요. 하지만 다리가 걸리면서 또 풀킥 얻어냈고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크로스만 올린다고 좀 약간, 그렇죠. 몸매도 맞았었는데, 하지만, 그, 예. 그는 특징이 있어요. 크로스만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190이 넘어서 두 명 있거든요. 이런 크로스 좋지 않아요. 높이 올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높게 올려야 돼요. 예, 좀 높게 올렸으면 좋겠는데 방송을 좀 안 보고 있나요? 사실 이런 것도 이제 훈수가 될 수 있는데. 그럼요. 예, 저 같은 방송 봅니다. 저는 자. 챔피언십 나가서도 해설자 소리 듣습니다. 오. 제 노래 틀린 척 하지만. 아, 그러면은 그 한승엽 그 오우 한승엽 해설위원이 계속 돌아요. 이거 들을 때 어떤 생각하십니까? 예, 돌아요 하기 전에 이미 돈 도는 거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것보다 예. 계속 흐름을 듣습니다. 아, 뭐만 계속 돈이냐고 그래가지고. 예, 아무래도 뭐 승엽이 형이야. 저 동네 이웃이기 때문에 같이 살거든요. 예. 뺄 수는 없고요. 예, 예. 돈을 하나 좋아하시기 때문에. 자, 페페 뒤쪽 살짝 빼주면서 자 안드레아센. 자, 주고요. 자, 퀴즈 패스로 공간 열어줍니다. 침투시켜줘. 아, 이 선수들 조금 아쉬운 게. 네. 확실히 점수가 낮다는 게 느껴지는 게 선수 침투 스킬지를 모릅니다. 큐키를 잘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좀 누르고요. 죄송합니다. 자, 치아구 화내지만 잡습니다. 자, 마이너스가 좀 안 되죠.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드려드리고. 파울을 타죠. 드리블 가야 돼요. 그렇죠. 드리블 가야 돼요. 시로 꽉 잡고 있습니다. 드리블 가야 돼요. 그렇죠. 자, 드리블 가야 돼요. 그렇죠. 좋죠. 자, 공차 화내지만 잡을 듯 말 듯 줄 듯 말 듯 공격 기회 한 번 더 갔어야 됩니다. 사실 이기 때문에 갔어야 됩니다. 좋지 않아요. 이러면 덴마크에게 마지막 기회가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방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방금 같은 경우는 선수를 조금 더 침투시키면서 많은 속력 공격을 몰아넣고 90분까지 시간을 끈 다음에 플레이를 했어야죠. 조금 더 침투하면 Q를 이렇게 그렇죠. 그냥 마구마구 눌러야 됩니다. 마구마구 누르고 혹시 마구마구 스폰 받으셨습니까? 아니 갑자기 마구마구입니까? 그냥 막 눌러도 된다. 아니 마구마구 하십니까? 아니 축구 게임장에서 어떻게 뭐 야구 게임? 아니 제가 사실 좀 야자랑입니다. 아, 야자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야자 야동입니까? 25졌고요. 25졌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동은 역시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키에르가 잡는데 사실 키에르 선수가 키가 201cm 아니겠습니까? EDD20에 오 좆될 뻔했고요. 좋습니다. 예? 자, 에릭슨 크론델리가 살짝 잡았습니다. 네, 제가 이제 17일인가 3일 뒤 생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오, 자 생일 때 제가 별풍 한번 쏘러 갈게요. 크론델리. 예, 그런 믿음직스럽지 않고요. 자, 사실 그 패키지방에서 크론델리 돈도 좋았고요. 패키지방에서 예, 패키지를 못 줬기 때문에 현금으로 드릴게요. 예. 예, 그때 뭐 제가 비주얼 플래시를 적었는데 예. 제가 스펠링 몰랐나봐요. 제가 또 영문과거든요. 예, 제가 또 쪽지를 또 예? 영문과예요. 영문과네요. 아, 달달하네요. 역시 영문과 클라스. 자, 아기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 이게 사실 버저비터가 될 수 있는 피셔로 바꿨고요. 피셔. 자, 크로스가 좀 되는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셔. 예, 피셔 모르겠고 누구지? 피셔 타이거인가요?
자, 노잼입니다. 자, 가게로 준비. 나게를 왼발로 올렸습니다. 때려줘! 폴센! 아. 분위기 폴센은 누구죠? 누군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사실 또 아까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포르투갈도 이제 연장전을 대비하고 교체를 들어갑니다. 그렇죠. 연장 후반전인가요,지? 자, 앞쪽님 한 개 팩클럽까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게 패키지 좀 늦게 줘요. 늦게 주기 때문에. 주긴 줘. 끝까지 주긴 주는데. 언제 주시나요? 예, 아니, 현금은 드립니다. 아, 현금 드십니까? 네, 현금 5만 드립니다. 야, 방송 끝나고 나서 주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아, 지금 드릴게요. 예. 지금. 야, 우리, 감, 캐스터님. 아, 그렇죠. 사실, 이거 뽑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드릴게요. 만 원. 만 원 받았습니다. 일단 만 원. 만 원. 자, 만 원이 잡습니다. 만 원. 오! 가리지 마! 그렇습니다. 아, 일단 세르세니 17이 잘 막아내면서 만 원 다시 한번 보시와. 자, 일단 포르투갈의 색깔이 만 원 이제. 2만 자, 3만 원 가고요. 3만 원. 자, 좋습니다. 3만 원 받았습니다. 자, 4만 원 좋습니다. 4만 원 받았습니다. 자, 이거 잘못하면 이거 뭔가 베팅하는 듯한 느낌이라 빨리 내시고요. 자, 5만 원 받았고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일단 주머니에 넣으시고. 자, 일단 페페로 교체하는데 CDM으로서 페페, 이번 경기 다 보시고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자, 오늘 수비적인 역할에서 페페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서 미케알로 벨로주를 뜨고 주앙 무티뉴 중거리수 좋거든요. 무티뉴와 벨로주를 넣었다는 거는 네. 빌드업에 좀 신경 쓰겠다. 아! 패신력이 좀 부족해서 네! 주전 위주 필라이에요. 네! 이제 주전이 나왔다는 거 네네! 승부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패스가 길었고 덴마크도 당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덴마크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포르투갈은 깊숙한 경우보다는 그렇습니다.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좀 깊숙하게 패싱력을 노려보겠다 이런 걸 노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브루노 아우베스 살짝 아 이거 자 중앙에서 인터테스하고 다시 한번 마케오닉 쳤습니다. 말씀이 많습니다. 자 C드리블 드리블 괜찮은데요. 마케노 끊기에 야 오! 완전 뚫렸어요. 자 그럼 너무 좀 어디 가죠? 자 자기도 자기가 뚫을 줄 몰랐어요. 그렇죠. 네 아무 전 엔진이랑 헷갈리기 때문에 본인이 뚫을 줄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상한 데로 가요. 자 주앙 무티뉴 자 살짝 앞쪽으로 07 콰레즈마 금카 주황 무티뉴 빌더 좋습니다. 벨로주 자 벨로주 선수 사실 스포르팅 리스본에서 나니와 호날두와 한솥밥을 먹었던 선수죠. 자 포르투갈 밥도 맛있습니다. 노잼 네. 자 뒤로 살짝 빼면서 옌선 사실 덴마크에 자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쭉 가야 됩니다. 자 잘 뒀어요. 올라가야죠. 접어요. 제발. 제발. 아, 백팀으로 접었어야죠. 자, 저기서 AS로 어떻게, 어떤 방향키를 접고 접습니까? AS와 앞방향. 앞방향. 윗방향 말고 왼쪽 방향. 이렇게만 줬으면은 120도로 돌면서 수비 역동장을 잡아내죠. 그렇습니다. 1방향, 크로스방향 두 개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가 베스트 골이었기 때문에 역동장이 걸릴 확률이 컸죠. 굉장히 컸죠. 그렇습니다. 자, 볼수 살짝 올립니다. 코너킥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팀 모두 다 지금 골이 예? 너무 급합니다. 벤드너로 차면 무리수죠. 그래서 피셔, 피셔 타이거 올라갑니다. 자, 올렸어요. 벤드너! 들어갔습니다! 덴마크! 벤드너! 야, 이거 완전 뭐 뒤로 돌아가지고 난리 법석을 피웠는데. 야, 역시 머리로 해결합니다. 그렇습니다. 덴마크는 대가리죠. 대불박입니다. 그렇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야, 일단 멋진 모습을 보여줬고, 이렇게 되면 분리하고 급해지는 건 포르투갈. 그렇죠. 자, 루이스 피고 잡고, 자, 이런 팀으로도 포르투갈 잘 승리할 수 있다. 연장 후반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슈팅 투 6-2. 자, 덴마크가 압도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덴마크가 복수하는 게. 네. 제가 속이 시원하게. 덴마크가. 네. 유로 예선이든 월드컵 예선이든. 포르투갈에서 포르투갈한테 발려서 못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예, 굉장히 기분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게임에서나마 복수를 하고 있는 덴마크입니다. 폴리센 앞쪽으로 바비 코엔트랑이 중앙에서 인터셉트 옆쪽으로 피구에게 네. 가 있습니다. 실축의 이 멤버였으면 피구한테 세 골, 호날두 세 골 먹고 6대5 털렸겠죠, 덴마크. 아니, 피구 늙었죠. 죄송합니다. 네. 피구 늙었습니다. 네, 피구는 사실 또 종국이 형한테 제대로 발렸기 때문에 사실 피구가 아무리 게임을 잘했어도 한국 사람들한테는 응 종국이 형한테 발렸어 이러면 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주영무 팀 옆쪽으로 화리지마. 아 저거 드리블을 갔어요. 너무 급해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네. 멘탈이 굉장히 안 좋아 보입니다 지금. 자 앞쪽으로 살짝 홀란드. 아 보호사이드. 옆쪽으로 들어가요. 집착했어요. 굉장히 집착했어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길을 봤다는 건 정말 재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 일단은 보면은 자, 덴마크 우승 후보입니다. 완벽합니다. 네? 우승 후보예요. 저랑 똑같은 길을 봤기 때문에 우승 후보예요. 아 우승 후보입니까? 그럼요. 아니 저 사실 예선전에서도 좀 안타까운 모습을 탈락하고 사실 실격 패트면 운 좋게 올라왔던 덴마크인데 예. 우승 후보입니까? 하지만 우승 후보입니다. 아 일단 정세현 현 피파 온라인 엔진 패치 후 3등
그리고 이제 사실 랭킹만 따져보자면 사실 1, 2위를 다투는 실력자가 덴마크를 우승 후보로 뽑았다는 건 제가 우승 후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우승 후보라고 했습니다. 우승 후보요? 예, 그렇습니다. 아, 우승 후보 15점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라임 오징어 맞죠? 어떻게 나도 오징어였다면 죄송합니다. 오잼이요? 노잼이었습니다. 네. 발음이 좀 안 좋아요. 제가 좀 항상 늘 만취 상태로 방송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올란드. 자, 드렁크 네프 씹어줬습니다. 걔 식상 노잼이고요. 자, 옌선. 얀센이야, 옌선이죠? 네. 옌선. 뭐 옌빈에서 선을 봤다? 다 좋습니다. 자, 피셔가 살짝 잡으면서 120점 상화. 네. 자, 조지버 싱화. 자, 자, 자 주고. 덴마크 올라가야죠. 네, 올라가겠습니다. 어, 불 붙었어요? 자, 뒤에 주고. 슛! 아! 됐어요. 방금은 뒤에 태도한 적이 네. 내줬다면은. 네네. 그때가 비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덴마크 완전히 불 붙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덴마크 완전히 흠 탔어요. 씹어졌고요. 씹어졌고요. 개어졌고요. 싸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껌껌껌. 자, 일단 벤트너가 준비하고 있는데, 120분 상황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어! 키퍼로 차는 여유. 그렇습니다. 비맨 아니고도 해도 됩니다. 네. 자, 슈가 있다는 거예요. 갖고 노는 거죠, 상대. 그렇습니다. 피스가 잡고. 네, 저 상대분 현피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아, 멘탈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멘탈 나갔습니다. 뭐 한 골로나 두 골로나 똑같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좀 스타 플레이어 쪽으로 약간 좀 아데바르 같아요. 골 놓고 그 맨시티 그 세레머니 한 거 기억나시죠? 네, 아스날 쪽 가서. 예. 쌍놈 새끼죠. 자, 안 던집니다. 이것도 안 던져요. 자, 덴마크 굉장히 압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던집니다. 경기를 좀 더 즐기겠다. 네, 양 팀 모두 살짝 급식 중에 냄새가 나는데. 그렇습니다. 끝났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덴마크랑 통화했는데. 아, 대학원에서 이러더라고요. 예. 자. 급식 좀 씹어졌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계속해서 또,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 0으로. 자, 잠깐 자리 바꾸죠. 예. 자, 1대는 8강전입니다. 8강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강 재경기가 끝났고, 8강 1경기부터 갑니다. 독일 대 멕시코인데, 이 경기 엄청 기대됩니다. 사실 멕시코가 전설 A인데, 아쉽게 패배를 하면서, 자, 독일 대 멕시코로 넘어갈 텐데, 이제부터는 집중을 하고, 재밌게 봐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덴마크 분도, 방송에서 나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게임을 합니다. 예, 대기해 주시고요. 자, 이제 드디어 독일 대 멕시코 나옵니다. 자, 안타깝게 좀 한국이 패배를 했어요. 승부차기 가서. 아, 한국이 떨어졌군요. 하지만 독일 우승 후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멕시코가 어떻게 된 이유. 치차르토 선수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치차르토 선수가 얼마나 좋은지 시청자분들한테. 어? 원래로 치면 어떤 느낌이 납니까? 비슷한 선수. 원래로 치면 비슷한 선수는 딱히 못 찾겠고요. 못 찾겠고, 예. 비 선수가 원래 다 포함해서 위치 선정 너무 인자기 그러지. 인자기 선수가 비슷해요. 움직임이 상당히 좋고 위치선의 질입니다. 슈팅을 때리죠. 튀어나온 공 알아서 자석같이 붙습니다. 어, 그럼 시청자님 빨리 치차르토 사기 어떤 시즌인지 말씀해 주세요. 16입니까? 10 유로 시즌 사셔도 되고요. 예. 이거는 15시즌 사면 됩니다. 15시즌 15시즌 사면 됩니다. 사면 됩니까? 네, 무조건 사면 계속 하고 지금 보지 않았어요. 존나 잘하죠. 예. 본인 기록이 더 좋아요. 그렇습니다. 치차르토의 또 플레이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 자, 독일 대 멕시코. 멕시코 대 독일. 지금 안, 바로 좀 안 사십니까? 저 치차르토 안 팔고 있는데요. 예, 아, 죄송합니다. 장사하는 것도 죄송해요. 사실입니다. 이거 리얼 투루예요. 참 투루.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리얼 방박 불가입니다. 자, 이거 리얼 방박 불가 한번 씹어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로 또 이게 준비가 됐는데. 자, 사실 뭐 독일 스쿼드를 보면은 좀 팀에서 굉장히 압도적이다. 아,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아, 제가 또 독일 국대를 하다가 지금은 재단팀으로 넘어왔는데. 네. 야, 또 은카면 또 얘기가 자, 다르죠. 자, 자리 바꿔야죠. 은카가 또 얘기가 다릅니다. 자, 밀러 선수가 죽긴 했는데, 고메스 은카. 네. 폴스키가 은카. 제가 또 582 폴스키 3칼 쓰고 있는데, 3칼로 네. 다 잘하거든요. 은카를 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버롤이 112, 109, 109입니다, 지금. 사실 독일에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선수, 멕시코가 좀 어우 좀 피해야 되는 선수, 긴장해야 되는 선수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선수 플레이메이커의 토니 크루 선수 14티신 은카입니다. 이 선수의 패싱을 막지 못한다면은 네. 그대로 그냥 밀러, 고메스, 포돌스키에게 야무지게 실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멕시코를 보면은 어떤 선수 사실 또 에르난데스 선수 에르난데스 선수가 베스터만 선수를 집중해서 노려야 됩니다. 베스터만 선수가 인공지능이 상당히 좋지 않아요. 아. CW를 노리거나 스루패스 침투를 누른다면, 베스터만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고, 마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스터만 쪽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 머리 썩었거든요. 예, 머리가 예. 지금 굉장히 M자가 야무지게 벌어졌어요. 그렇습니다. 탈모, 저도 이제 탈모라서, 저도 이제 스트레스, 저도 탈모거든요. 예. 저 탈모입니다. 친구였고요. 자, 바로 또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대 멕시코, 멕시코 대 소겔. 그래서 마침 멕시코 하면 이제, 칸초가 떠오르는데, 자, 일단 예. 유니폼 바꿨고요. 8분 경기로 해서 스티브 무니시팔 그래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니시팔 예, 무니시팔. 예, 사실 무니 하면은 모두 무니아인이 생각나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예, 아무래도 그 아틀레틱 빌바오에서 뛰고 있는 건데
상당히 좋죠, 문의 아이. 아, 그렇습니다. 피파 BJ들이 그렇게 그 축구 상식이 높은 편은 아닌데 제일 높은 것 같아요, 보니까. 아무래도 축구 축 잘하기 때문에 제가 네. 옛날에 원래 제가 중앙대 리그에 갔지만 네. 신문 방송학과를 가고 싶었기 때문에 옛날 공부할 때는 예, 네. 좀 지식이 많았어요. 쓸데없이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수치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바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일 대 멕시코 기대되는 순간이고 조금 더 많이 기대되고 많이 기대됩니다. 자, 1번. 자, 이거 1분 지나고 이거 좀 생각 좀 해주시고요. 자, 1분 이거 제가 한다고 해서 바로 좀 공격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독일이 지금 흥분했으면 전차 부대가 지금부터 시동을 거나요? 네, 권창훈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흥분했어요. 네네. 뭐라 붙이고 있습니다. 자, 필림남이 권창훈한테 공격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필림남이 잡으면서 뒤쪽 살짝 빼고 세란 보아탱. 보아탱 빌드업 상당히 좋은 오피스 적어줍니다. 그렇습니다. 15시즌 보아탱과 14T시즌 보아탱이 차이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5시즌 보아탱 안 써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14T시즌 보아탱 3칸을 쓰고 있습니다. 아이고 니깔라기님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대회 때는 리액션 약간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리액션 이제 안 할게요. 자 크로스 살짝 잡으면서 자 16 고메스 살짝 찍었습니다. 자 고메스죠. 자 살시도 자 지금 압박이 나쁘지 않아요, 독일. 자, 크로스 공잡으면 위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선수예요. 괴체. 마리오 괴체. 자, 마리오 괴체. 괴체 뒤로 상당히 부드럽고요. 그렇습니다. 잘해주고 있어요. 자, 마리오 괴체. 괴체. 자, 그렇습니다. 필림남. 지금 벨라 선수가, 예, 잘, 좀 수비까지 잘 내려왔습니다. 벨라 선수가 수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16호 매치. 마리오 고메스. 통화수 밀러. 앞쪽으로 밀러. 선수 좋지 않아요, 밀러는. 자, 옆쪽으로 잘 내줬습니다. 다시 한 번, 마리오 괴체. 올려! 너무 깊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그 초보를 쓰고 있거든요. 사실 그 자동화 설정을 예, 자동화 설정 커스텀 중간이 가장 좋습니까? 네, 예, 저는 커스텀에다가 공중볼만과 커스 중간에 설정. 아 그렇습니까? 이따 네. 공개 가능합니까?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자동 설정, 네, 헤드 설정 다 보여드릴 자동화 다 보여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자 라미 잡으면서 헤딩 위험했습니다. 베스터만. 자, 오, 저 베스터만이 오늘 실수를 하는데요. 자, 치사의 도전. 아! 자, 멕시코는 치사의 토에 올인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헛다리를 치면서 빠른 바페를 보여줬던 치차리토. 자, 방금 바페는 그 엔진 패치 전 바페 같은데, 거의. 네, 별로 쓸모없죠. 굉장히 바페가 느리게 나오기 때문에. 네. 혼잡하는 건 다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루카스 포드르스키. 예, 올라가야 됩니다. 살짝 밀어! 자, 케이블 차 좋아요. 아, 너무 급해요. 위에가 비었었는데. 네. 급합니다. 위에 어떤 선수가 비었었죠? 어떤 선수 쪽에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저는 네. 위에 빈 걸 못 봤는데 사실 이게 선수 대가리만 봐서는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랭크와 비에니까의 차이겠죠? 네, 그렇죠. 저 가르다도 시간 다는 자 선수 드리블 좋아요. 드리블 좋아요. 드리블 쳐야 돼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캐디의 바로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미니맵 어떻게 보나요? 어떻게 봅니까? 미니맵이요? 네. 안 보이세요? 저는 미니맵을 잘 못 보겠어요. 미니맵에 제 유니폼이 하얀색입니다. 보면 하얀색으로 뜨고요. 네. 좀 보지 않습니까? 네. 그거 주면 돼요. 아 그렇습니까? 대충 이제 사람이 공감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다 감이 옵니다. 그게 안 보이면 그냥 대가리에 그냥 똥이 된 거예요. 오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저는 대가리에 똥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끝나고 청아 실 준비하시고 농담입니다. 자 헤르난데스 헤르난데스! 치차리토. 그렇습니다. 치차리토가 지금 사실 베스터만 그리고 이제 중앙 제롬 보아팅을 흔들어대고 있는데 예. 자 오늘 골 하나 터질 것 같은데요? 자 에르난데스가 이 정도의 페이스라면은 90분 안에 한 골을 터뜨리지 않을까. 자 들어갑니다! 마르케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바르사에서 뛰었고 지금 아메리카에서 뛰고 있는 멕시코? 그렇죠. 우남인가요? 지금 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예, 돌아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라파엘 마르케스가 독일을 잡아냅니다. 이거 전차공단이 이거 완벽한 헤딩이요. 그렇습니다. 네 파워 헤더 자 일단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사실 이게 또 궁금한 게 있는데 크로스 온라인이 됐네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크로스가 어려운데 사실 코너킥 잘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코너킥을 잘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본인의 무늬로 뽑는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크로스는 네. 어차피 선수의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네. 스페셜 캠이 하십니까? 혹시? 저 부담가치 800억입니다. 예, 그런 팀으로 하시면요. 네. 아무 데서나 올려도 알아서 그냥 병신같은 새끼들이 알아서 받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네. 좋고요. 그냥 아무 새끼나 쓰면은 가서 네. 알아서 헤딩 받습니다. 오늘 근데, 오늘 언어가, 예. 아, 병신 이런 건 해도 되는데 오늘 예. 이렇게 하다가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저 지금 뭔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 전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거 조심하세요. 저 영정당합니다. 예. 아, 예. 좀 조심해 주시고요. 예. 저만 연기당하면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살렸고요. 시부렸고요. 자, 위험했습니다. 토마스 밀러. 자 일단은 경기에 올라가고 잘 올렸어요?
자, 지금이야. 왜 끌어요? 올렸으면 알아서 받아먹는 건데. 그렇습니다. 네. 자, 상대가 전설인데 너무 쉽게 스코톤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렇죠. 네. 예, 허세에 쩔어 있다는 거죠. 스코톤 쓴다는 건. 그렇습니다. 이제 점점. 여기 스코톤 갔어야죠. 늦었죠. 자,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슬슬 이제 좀, 접어야죠. 접어야죠. 때려야 돼요. 때려야 돼요. 빨리 때려. 아, 때려야 돼요. 자, 안 때렸습니다. 자, 이럴 때 시척 가서 이제 게임하고 이제 뒤통수 때려야죠. 예, 115도 그냥 들어가고 뽑아가고 때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우, 저 내일 0점 당하겠네요. 자, 제롱 바퀴 뒤쪽으로 잡으면서 일단 노예에게 안전하게 줍니다. 사실 이렇게, 오! 오, 깜짝 놀랐습니다. 전반전 끝났고요. 예, 심판이 엄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사실 뭐, 멕시코와 독일이 싸움이도록 볼 수도 있지만, 오초와 노이어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하지만 방금 좀 빈말이 왔는데, 스웨덴 홈런스 중에 15가 안 돼서 빈말이 된다고 하네요. 구정이 어긋나나요? 네? 레벨이 안 된다고 구정이 어긋나는 건 좀 어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구정이. 스웨덴 선발 수비가 레벨이 두 명이 15가 안 된다고요? 지금 만렙 규정이 하도 있나요? 예, 규정이 있습니다. 아우. 그렇게 되면 잘못된 건데, 10급 줘야 되는 거 아닐까? 아니, 근데 그게, 지금 저분이 잘못 생각하신 게, 네. 후보의, 그니까 그 선발진이 있고, 네. 후보의 레벨 10을 그걸 올렸으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잘못 생각하셨네요. 네. 그니까, 이게 선발진 같은 경우, 선발진을 잡은 경우는, 레벨 15.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후보진은 네.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별 문제 없는 부분이었고요. 말씀드린 순간, 포들스키 시원한 골. 루카스 포들스키 약발 4입니다. 4. 그렇습니다. 오른발 시원하게 빨리죠. 네. 오른발 치즈는 4입니다. 잘 들어가요. 사실 공팔이 쓰거든요. 공팔이가 짱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공팔이죠. 그렇습니다. 공팔 쓰거든요. 네. 이건 뭡니까? 몸카에다가 밀캡까지 갖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뭡니까? 네. 집어졌습니다. 옆쪽 살짝 빼주면서 피네다. 네. 피네다 누군지 모르겠고요. 자 과르다가 앞쪽으로 살짝 주고 베알라. 자 브라보가 잡습니다. 브라보 골을 많이 좀 기록했었던 선수인데. 자 득점까지 노려볼 수 있는 선수고요. 제롱 같은. 많이 죽었죠? 자, 보메즈 지금 채팅창에 세상에서 제일 큰 코는 멕시코에 있었는데 저 형님 제가 봤을 때 1950년생 예상합니다. 네. 48년생이죠. 와! 나 들어갑니다! 자, 독일은 독일이에요. 네. 독일이 독일이라기보다 멕시코가 수비수 치명적인 실수를 했기 때문에 패스기 때문에 네. 완전히 그냥 밑에서 열어줬어요. 그렇습니다. 한 골 넣고 좀 긴장이 네. 풀렸나요? 토마스 밀러 선수는 이런 거 놓치지 않습니다. 네. 이걸 역전해버립니다. 토마스 밀러는 완전히 열었습니다. 월드컵의 사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월드컵 사나이. 역시 토마스 밀러. 토마스 밀러 제가 알기로 지금 거의 다섯 골까지 있는 것 같은데 득점왕 역시 토마스 밀러죠? 예상해봅니다. 득점왕 하면 사실 퍼스트리에서 한 달 무료 해줍니다. 네? 조각대리. 제가 직접 해줍니다. 어우, 장난 아니죠? 빼달라는데요? 예, 씹어줬습니다. 일단 얀센이 끊은 앵볼. 야, 한 달이면 3억 벌거든요? 그렇습니다. 15억으로. 자, 얀센. 자, 08이 얀센이 잡습니다. 마치 얀센. 자, 쫄뚝말뚝. 살짝 찍어준 볼. 자, 크로스. 자, 커서가 풀렸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커서가 풀린 상황에서는 커서를 좀 빨리빨리 변경하는 방법. 그 연습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아 저도 연습을 하는데 자 키보드가 킨 경우는 네. 시프트 방향키를 손에 익혀야 됩니다. 시프트 방향키요? 네. S로 보통 계속 변경하지 않습니까? 네. 시프트 방향키를 하면 시프트 방향키에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을 누르면 그 선수의 허락 바뀝니다. 어! 다시 한번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프트와 방향키를 누르면 네.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바꿀 수 있거든요. 아~ 그러면 R스틱 R스틱을 누르면 원하는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 전 지금까지 그냥 S로만 눌러서 바꿨었는데 이런 건 네. 사실 꿀팁이죠. 네, 그래서 우리 스티 형님이 족발인 거고요. 아,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키워졌고요. 자, 일단 그래도 그 지스타 갔을 때 시연 때 저랑 비기지 않으셨습니까? 입닥치시고요. 네, 그건 시연 때고요. 제가 좀 많이 봐드려서 형님이랑 많이 봐드렸기 때문에 자, 지랄하지 마시고 비겼었습니다. 자, 벨라 제가 2대0으로 져주다가 그래도 또 자존심이 상해서 두 골 넣었거든요. 자, 과르다도 자, 좋습니다. 하여튼, 뭐, 비겼었고, 이거는, 잘 내줬습니다. 보스한테 살짝 찍고, 마크도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벨라 선수 이번 게임 끝나고, 몽국에 돌아가면 총살당하지 않을까. 오답이네요. 좀 말을. 죄송합니다. 진짜, 예. 조금만 조심해주세요, 진짜로. 벨라 선수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좀 방송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독일이. 일단 베스터만 교체를 했습니다. 아, 다시 한번 밀러! 열었습니다, 밀러! 빼야죠. 아, 패스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비워프를 주고 밑으로 주고 S를 눌렀는데. 거기서 보면 C드리블을 가거나 C드리블을 가면 힘이 절 치다가 바로 때리는 게 정석이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 필립 람이 잡고.
다시 한번 토마스 밀러가 잡습니다. 옆쪽으로 마리오 괴체. 아무래도 시트형이 뭐 갑자기 끊긴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같고요. 무슨 김명지 선수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끊기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벨라 선수 이 방송 안 보고 있습니다. 자, 도니 크로스 내려야 돼요. 그렇죠. 삐업. 이야, 독일이 진짜 이제 우승 후보 독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잘하는데요. 잘하죠. 전설 A인데 전설 A 어느 정도까지 찍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전설 A 지금 한 200점 가까이 될 것 같은데 네. 이 정도 실력이면 전설이 한 300점까지 무난하지 않을까. 그 이상은 솔직히 좀 킬바이기 때문에 네.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메이크아웃이 있으면은 비용 슈팅 때리시냐. 아, 바로 치켜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랭커들도 스킬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죠. 네, 저는 27억짜리 대장킹이 쓰는데 네. 죽겠습니다. 대장킹이 만나면은 네. 코너킥을 줘요. 예, 보아탱이 서 있습니다. 네. 캠벨이 보아탱을 그냥 갖다 키쳐 발라버리고 헤딩으로 넣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게 뭡니까? 자, 올라가야죠. 자, 벨을 올렸습니다! 자, 하지만 노이어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네, 84분 상황. 노이어입니다. 자, 살짝 찍고. 자, 멕시코의 헤딩 좋았습니다. 에르난데스에게, 벨라. 자, 에르난데스가 너무 지금 기력이 없어요. 움직임이 네,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가도 살짝 찍고 잘 찍었어요. 브라보! 다시고, 아~, 아, 방금은 S보다는 그렇지. QA나 QW를 주는 게 어땠을까? 그렇죠. 아. 예. 저한테 게이지도 소치 못했고, 이게 전에 이제 폐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시간이 90대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 지키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하고 있고요. 상남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라파엘 마르케오. 역시 게르만족 경기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90분간의 경기 자리 한번 바꾸시고요. 3대1로 독일이 경기 4강에 진출합니다. 와, 독일이죠. 역시 독일이죠. 독일은 4강 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독일입니다. 자, 일단 뭐 계속해서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강 두 번째 경기. 예. 스웨덴 대 카메룬. 아까 스웨덴이 올라갔었습니다. 스웨덴 대 카메룬. 바로 또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스웨덴 분이 좀 좋지랄하는데. 자, 전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아, 이 친구, 서울이 씨. 제 친구거든요. 5개. 고맙다. 서울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다. 아, 남자입니까? 네. 초대했습니다. 자, 스웨덴 분, 그 아까 그 스위스 분이 말하신 거, 그 후보 올린 거잖아요. 예. 네. 아니, 그 아까 낮에 전화 왔잖아요, 그게. 예. 후보 아니게 주전인데. 주전이에요? 그니까 그게 아까 전화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핵심당에서 뒤늦게 이걸 영입하느라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컴포옹이 서 있어갖고, 레벨이 14로 깎은 거잖아요, 제가. 아. 뭐, 회의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예. 거였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방송 도중에 말씀해서 이분이 대낙을 맡기셔서 해킹을 당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레벨을 깎은 건데, 예, 아, 주전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좀 규정 위반이 아니라 공정하게끔 이렇게 레벨을 낮춘 거거든요. 그래. 아, 그 말 있었는데, 제가 오늘 잠에서 2시간 잤는데, 예, 주전이 맞다고 하십니다. 자, 일단. 몰잔치님은 뭐, 예, 지금 방금 스웨덴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프로페셔널 A신가요? 아니, 이분이 이제 전설 A인데, 사실 스웨덴 분이 원래는 참가하실 분이 있었는데, 네. 그분이 이제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는 바람에, 오. 스웨덴 분이 급하게 구했었습니다. A 올라온 게 아니다, 8강까지. 네? 8강 아닌가요? 아니, 근데 처음부터 진행을 했었습니다, 같이. 네,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카메룬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룬 어디 갔죠? 네, 전화 끊어도 되죠. 어, 지금 화났습니까? 아니요. 아, 지금 화났습니까? 아닙니다. 화났습니까, 지금? 좀 화났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끊을게요. 네, 끊으시고 스웨덴 홈입니다. 자, 지금 바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 대 카메룬. 자, 바로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예, 있습니다. 자, 스웨덴 대 카메룬. 사실 노란색의 대결이다. 유니폼이 다 노란색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팀이 홈을 가져갈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자존심 싸움이죠. 노란색 유니폼 누가 할 건가요? 자, 사실 피파 온라인 3 기본적인 아이콘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아니야, 빨간색이었는데 카메룬은 초록색이 또 다양하지 않습니까? 아, 자, 일단 우리 시제된 분이 목소리는 족같은데 귀엽게 저엿! 이렇게 했는데 네, 강세도 됩니까? 그냥 카메룬이 올라가고 하면 안 됩니까? 그러고 싶어요. 네. 네. 자, 일단은 뭐 진짜 옆에 있으면 예, 노란색 주겠습니다. 예, 네, 노란색 주고 자, 일단 바로 8강전 진행이 보도합니다. 스웨덴 대 카메룬, 카메룬 대 스웨덴. 지금 바로 싸워봐서 하겠습니다. 자, 월베 에투 에투. 네. 자, 우리 포르투의 유망주 아보바카르 선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 좀 굉장히 안타까운 순간인데 외부 아보카르, 마쿤송, 베디모, 체주, 마팁, 운쿨루까지 굉장히 좀 굉장히 네임밸류가 있는 선수들 꾸려져 있어요. 카메룬 대표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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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보면은
개인적으로 스웨덴 대 카메룬 어떤 팀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객관적인 전력은 스웨덴이 유리한데요. 지금 공은 전경도 불안산 이광희 선수가 폭풍이었는데 샀나요? 20인데 산 게 아닐까 의미할 정도로 또 12시입니다. 또 12시입니다. 새로 샀나요? 새로 산 건 아닌 것 같고 해킹을 당했기 때문에 뭐 그러면 할 말이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웨덴 대 카메룬, 카메룬 대 스웨덴. 지금 3, 바로 3-5-2에 가까운 3-4-3과 네. 자, 카메룬은 뭐죠? 카메룬은 4-1-4죠. 예. 네, 피파는 4-1-4 사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자리 좀 바꾸고 가시죠. 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카메룬 추포모팅 선수와 에스 선수의 빠른 역습. 네. 빠른 역습 전개가 중요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카메룬 대 스웨덴, 스웨덴 대 카메룬. 지금 바로 또 8강전 두 번째 경기.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킹파머 스타디움 짝퉁 킹파드 스타디움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올베 티실 은카 터짐 주인분이 강화 터지고 뭐라 했더니 강퇴하고 진짜 너무하네 또 강퇴하겠지. 또 강퇴 안 합니다. 블랙하죠? 씹어줬습니다. 씹어줬고요. 예. 자, 어제 저 맡기셔서 저도 이제 성심성의껏 했는데 그 터졌는데 저한테 아주 그냥 계속 막 난리쳐가지고 근데 강퇴를 한번 했었는데 아, 6분 경기 했습니까? 아... 제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경기 없애주시고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컨디션이 좀 쓴 상태였는데. 네, 지금 너무 지금 해설, 저희 해설하면서 너무 흥분했기 때문에. 경기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8분 내야 되는데. 8분 조금만 체크 좀 해주시고요. 네, 우리 지금 시청해주신 6,600분 추천 한 번씩 15지기에 박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다 망했던 감드컵 오늘 정수영과 덴마크가 살렸다. 아이고 살렸습니다. 예. 네, 자, 바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 대 카메룬 감드컵이 아니라 에드컵으로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월드컵 15졌고요. 자, 15졌습니다. 아 근데 질라탄이 계속 써 있네요. 예, 저건 뭐 서로 새로 샀다고 봐야죠. 예, 오스카멘트도 그렇고. 야, 근데 이게 사실 뭐 근데 해킹을 했다니까 할 말은 없네요. 예, 근데 이거를 한 이틀 전에 미리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 이게 좀 이게 문제가 또 될 수 있어요. 예. 그래도 뭐 해킹을 당한 거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뭐 스웨덴이 그렇게 강국도 아니고. 네. 어차피 도시락 와서 독일이 우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바로 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 대략상에서 해킹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예.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4, 3에. 아, 융베린 죽었죠? 융베린 죽었습니다. 3-2-3, 3-4-3에 예, 스웨덴과 4-1-1-4의 카메룬입니다. 네, 자, 일단은 자, 8분 게임 바꿨고요. 킹파드 스타디움에서 반말금 그렇습니다. 바로 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정신없네요. 예, 오피트 70 무리 경기 적당히 하시고요. 네. 자,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해설위원 정세현 씨 모시고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경기가 있겠지만은 오늘 사실 카메룬이 한 건 할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드는데 자 근데 아직까지 2변은 없었어요. 아, 2변 없었습니까? 네, 네. 2변 없었기 때문에 또 모릅니다. 자 일단은 무리뉴 경기 나오니까 감창인쌤 표본님이 적당히 좀 해 씨발년들아 이렇게 했는데 예, 인정합니다. 예 경기 조금만 집중해 주시고요. 예 감 월드컵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루스틱이 앞쪽으로 살짝 네 빼줬습니다. 자 질라탄 이브라모 베우스 질라탄 이브라모 베우스 엘만데르 질라탄 이브라모 베우스 좋아요. 네, 나루손 잘 내줬습니다. 네, 나루손이 올라가 살짝 찍었어요. 나루손. 아 노에마팁 신장이 190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엘름 넬름 자 시엘스트롬 자 스웨덴이 계속 패스를 돌려가면서 지금 질라탄 그렇습니다. 카메니가 이제 정면으로 가고 일단 길게 걷어냅니다. 또 카메니도 유럽에서 활약한 다양한 골키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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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샤스트램 살짝 잡고 옆쪽으로 잘 빼줬습니다. 융베리 측면으로 다시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엘만데르 가야 돼요. 측면 가야 돼요. 갈 땐 가야 됩니다. 질라탄 아 신장이 큰 스미스를 앞에서는 네 이렇게 높게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오! 컨디션이 섰습니다. 방금은 깻잎한 장차였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깻잎한 네. 종이한 차례 빗나갔습니다. 자 스쿠턴 이후에 슈팅 아주 굉장히 날카로운 슈팅이었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스쿠턴의 2연 슈팅이었는데 네. 자 완벽한 뭐 수비였고요. 이삭손 그렇습니다. 자 이삭손 오! 이게 무슨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개지랄인가요? 타이강에서 예. 개지랄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스웨덴 멘탈 붕괴당했나요? 예, 이 정도면은 만약에 챔피언십이었다면. 네. 이렇게 골목키면은 아레나에서 그대로 살해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아이템으로 졌기 때문에.
좀 말 좀. 어, 죄송합니다. 예, 사례는, 말, 예, 죄송합니다. 말 좀, 예, 순화해서 오늘.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라르손. 자, 엘름이 잡습니다. 엘름. 자, 샨스트램. 옆쪽으로 살짝 라르손. 괜찮아요. 아니, 정말 15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어, 하지만 근데 이 골이. 아, 있어요. 좀 많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하지만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전 경기도 먼저 실점을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근성의 하나이기 때문에 딱히 뭐 걱정할 게 없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날카로운 관찰을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그 플레이는 업사이드까지 되면서 약간 좀, 좀 긴장되는 상태, 약간 심리적으로 좀 불편한 상태로 변한 스웨덴입니다. 앨름. 그렇죠? 옆쪽으로 살짝 쉐스트램. 융베리. 자, 융베리 앞쪽으로. 융베리. 경쪽 붙어야죠. 그렇습니다. 자, 무칸조. 자, 굉장히 빠른 선수입니다. 아보카바르. 자, 아보카바르 선수 지금 골수에서 굉장히 총망받고 있는 선수인데. 그렇습니다. 예, 또 제2의 파이카오가 나올 수 있을지. 네, 사실 FC 포르투에서 많은 선수들이 나왔죠. 네, FC 포르투 선수 잭스 마르티네즈. 그렇죠. 뭐 발카오, 하메스 로드리게스 등등 굉장히 공격수들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선수 키우는데 공장이다, 스카우터들에게 어, 월급 인상을 해라 이런 얘기까지 그렇죠. 들어오고 있는데. 네. 자, 융베리. 아, 슬라탄. 아, 이번에 체주가 잘 잡았습니다. 축구공부팀 굉장히 빠르거든요. 역시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격 수장 더 많아요. 네네. 가야죠. 자, 에토 앞쪽으로 아보카바르. 아, 방금 길게 주고 떠올리기 낫지 않았었나. 그렇습니다. 자, 일단 루스틱이 잡고 쉐슨. 다시 한번 앨름. 앨름. 앞쪽으로 라르손이 잡습니다. 칠라탄 이브라모비치. 자, 라르손 보고 잘 줬거든요. 자, 오늘 운클루가 체주와 완전히 라르손 그리고 엘만데르 봉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봉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자, 벤트 중앙에서 창마쿤 앞쪽 빼준 거. 자, 올려야죠. 아, 패킹. 아, 자, 그러나 자, 너무 급하게 헤딩을 눌렀죠. 네. 자, 이번에 패치가 되고 마쿤 그 T를 누르는 그 타점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타이밍을 맞춰줘야 됩니다. 하지만 아, 그렇지 않으면은 네. 호응에 삽질을 합니다 선수들이. 그렇습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만약에 키보드 수신 유저들 중에는 공지표 떴을 때 네. S를 누르면은 커서가 바뀐다는 얘기였거든요. 네. D를 눌렀다가 S를 누르십시오. 그러면 커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아이고, 참 이게 피파가 어려워졌습니다. 네. 갑자기 네. 엔진 패치 속도를 상향시켜 놓고 갑자기 자, 오, 자신 뛰어요. 자, 앞쪽으로. 아, 너무 늦어요. 긴장 킬덩을 줬다가 가십탱이를 받든 떨고 주든 마무리 네. 중에 공간이 났었는데 그렇습니다. 너무 느려져 템포가. 자, 중앙에서 슈퍼모팅. 자, 빨리 갈 때 빨리 가져야 됩니다. 사이드로 대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올렸어요! 아, 자, 헤딩을 따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아보바카 따심을 불모하고 네. 조팀 못한 헤딩 슛을 날렸던 아보바카르입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체주가 헤딩을 따주고 있는데 시즌 후반에 굉장히 좋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자, 아보바카르. 아보바카르 사이드 쪽으로 무칸주가 잡습니다. 자, 벤트가 따라가 보는 볼. 무칸주 스피드 좋아요. 살려야 돼요. 무칸주 살짝 찍어 때려야죠. 에투. 자, 말 때려야죠. 때려야죠. 슛. 아, 네. 좋은 신호예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루스틱이 잡으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지는데 자, 카메룬의 아수의 코토가 준비하는데 왼발로 길게 올린 볼. 자, 중앙 쪽으로 줬죠. 슈퍼버팅. 계획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때려야죠. 때려야죠. 아, 슈퍼세이브. 카메룬 잘하는데요. 자, 카메룬이 잘하고 있어요. 정말 일레 각인데 이 정도라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때 날카로운 슈팅이었어요. 자, 이런 준비된 플레이를 보여주고 사실 실축에서 이런 플레이가 나오는데 자, 똑같은 플레이죠. 자, 이번에 루스틱이 잘 거둬냈습니다. 끝날 것 같네요 이대로면. 자, 하지만 마지막 기회가 남은 상황. 마팀. 자, 빈면서 이대로 전반전이 끝낼 가능성이 높네요. 자, 이삭손이 급히 걷어내면서 전반전 경기 1대0으로 카메룬이 스웨덴을 잡고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자, 전반전 카메룬이 1대0 앞선 상태로 정리했습니다. 네. 자, 아수의 코토. 자, 아수의 코토. 자, 중앙에서 아보바카르. 자, 아수의 코토. 자, 방금 약간 좀 게이지가 지나간 장면이 나왔는데 자, 자, 아수의 코토. 자, 앞쪽으로 살짝 줍니다. 알라세시 송 슈퍼모팅. 자, 올라가야죠. 올라가. 올려야죠. 올려야죠. 무칸조. 아, 오! 아, 방금은 잡아놓고 때리는 게 더 낫지 않았나. 그렇죠. 자, 바로 때리든지. 자, 반대쪽에 좀 키 큰 선수 본 것 같은데. 저 아무 너무 뒤쪽으로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지금 1대0으로 이기기 때문에 급한 게 하나 없거든요. 참나 네. 다행이다. 너무 좀 만들려고 하는 플레이를 보여줬던 카메룬. 자, 슈퍼다! 아, 네. 카메니의 슈퍼세이브. 그렇습니다. 오늘 지나가니 바짝 썼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롭게 때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슈퍼세이브예요. 자, 일단 라르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르손. 자, 융베리로 바꿨고요. 융베리를 잘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엘만데로와 질라탄의 머리에 초점을 맞추고 질라탄이죠. 아, 무칸조.
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묵한조가 좀 자주 눈에 띄는데요. 묵한조가 측면 중앙 오가지 않고 완벽하게 그냥 플레이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의 발에 페인트를 묻혔다면 그 경기장이 모두 페인트로 칠해질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좀 드립 베낀 거고요. 6분짜리 경기이기 때문에. 네, 8분짜리죠? 오버하지 마시고요. 8분이든 6분이든 오버고요. 그렇습니다. 자, 사무엘 게투. 자, 게투. 게투. 자, 게투. 앞쪽으로 살짝 장막군. 자, 잡을 듯 말 듯. 아. 방금은 뒤쪽으로 컨트롤 한 다음에 QW로 밑에 방향을 봤으면 완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좀, 예, 무식한 플레이였죠? 죄송합니다. 그렇죠. 자, 옆쪽으로 빼주고. 아보바카르. 자, 지금 계속 사이드를 잡고 있어. 좀 완벽하게 그렇죠. 지금 골을 좋아요. 넣으려는 좀 약간 퍼펙트 충 같은데요? 지금 흐름 좋아요. 아, 여기서 패스를 한 박자 빨리 했어야 되는데. 네. 너무 그냥 여유가 많았습니다. 63분이고요. 패스를 빨리 해야 될 때가 있고 천천히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좀 정의를 나눠주신다면 어떨 때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본인이 이기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여유롭게 플레이를 할 때는 늦게 해야겠지만 네. 공격 상황에서 네. 공격 숫자가 더 많을 때는 빠르게 나가줘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빠르게 하다가 만약에 게이지가 오! 저 크로스! 자 라루솜! 그러나 카민이 정면으로 가고 갑니다. 네, 게이지가 또 뭐 잘 못 나간다. 네. 공격 못 한다. 그럼 연습을 졸라게 해야 되거나 킥발 접어야죠. 그렇습니다. 연습을 졸라게 하면 되죠. 네. 예. 보통 졸라게 할 때 한 20시간 이상 하십니까? 저는 네. 연달아서 한 60판 정도 합니다. 하루에 60판? 네. 제가 지금 순위 경기 이거 지금 500몇 판 했거든요? 네. 예. 졸라 많이 했죠. 자, 올릴 때 말도 융베리 살짝 옆쪽으로 내줬습니다. 에흥! 자, 한번 때릴 필요가 있는데. 시간이 있어. 자, 계속해서 이지 수비. 아, 스큐트 플레이 좋지 않았고요. 8분 게임이기 때문에 스웨덴 네. 급할 게 없습니다. 한 골 차예요. 한 골만 만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스웨덴은 그 급해요. 아까 그 먹은 좀 첫 골이 좀 메탈 쪽으로 좀 힘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힘들 것 같네요. 카메루는 반면에 침착해야 하는 너무 급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사무레투. 자, 중앙에서 일단은 잘 빼냈습니다. 라르손에게 연결되고 야르름. 자, 뒤쪽으로 다시 한번 사이드 쪽으로. 아르송 중앙 쪽으로 내줬습니다. 벤트가 나오면서 쉐스트램 중앙에서 장마쿤이 빼낸 볼. 또 기회입니다. 카메론은 또 기회예요. 자, 묵한조! 빼야죠! 아, 이번에 아~ 이상성이 아주 잘 막아냈습니다. 묵한조의 움직임 상당히 좋아서 묵한이 선수 이번 경기 상당히 컨셉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후보로서도 돈이 없으신 분들이 한번 써봐도 괜찮을 선수 같은데요. 그렇죠. 에투 드리블 상당히 좋아요, 지금. 예, 호프 에투. 자, 올렸어요. 묵한조 다시 한 번. 이번에 묵한조 올라가야죠. 살려야죠. 아. 스타벤 드리블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에 키 190cm 축포모팅이 있었기 때문에 헤딩을 노려봤지만 쉽게 주지 않는 스웨덴입니다. 여기서 먹히면 스웨덴 끝이거든요. 답이 없죠. 네. 자, 엘만대로 뚫렸습니다. 질라탄. 이거! 질라탄. 자, 스웨덴 잘했어요. 이거는 완전 도망 끌렸죠? 그렇습니다. 자, 빈곳을 아주 잘 내줬고 질라탄이 놓칠 리가 없습니다. 오, 경기 재밌게 갔는데요? 역시 스웨덴 근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질라탄이에요. 네. 자, 계속해서 경기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꾼이 잡으면서 87분 상황. 카메룬에서는 좀 뼈가 찢어지는 골이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뼈가 쓰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살짝 찍고 마지막 공격인데 너무 급하지 않았나. 네. 이러면 스웨덴에서 마지막 공격 갈 수도 있는데 잘렸거든요. 아보바카르. 자, 엘투 앞쪽으로 아보바카르. 아보바카르 찍어야죠. 뭐하나요? 그렇습니다. 자, 좀 생각이 많았던 카메룬이고 연장전으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번 경기 어떻게 보시나요? 전반적인 경기. 자, 전체적으로 카메룬이 주도를 하긴 했지만 네. 마지막에 카메룬이 주도를 했지만 집중이 떨어지면서 스웨덴 공격을 회복하는 경기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자, 카메룬이 조금만 더 집중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승산이 있거든요. 자, 엘만데르 잡으면서 중앙에서 장마쿤, 엘름, 다시 한번 라르손. 자, 옆쪽으로. 카메룬이 충분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력은 자, 잘 가죠. 묵한조. 아, 그래요. 묵한조 쪽을 조금 더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메룬은 묵한조 현재 상당히 좋아요. 자, 쉐스트램. 자, 중앙에서 질라탄 이브라모비치. 엘만데르가 잡습니다. 장마쿤. 자, 아보바카르. 자, 드리블 좋아요. 아보바카르. 자, 반대로 살려줬고, 축복합니다. 들어갑니다. 이야, 잘하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차분했어요. 네. 마지막 슈팅 내리지 않고, 왼쪽을 확실히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엔진을 완벽히 볼 수 있었고, 슈팅도 아주 시원하게. 자, 시원시원한 슈팅이죠, 이거. 그렇습니다. 슈팅을 찰 때 사실. 뒤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냥 뒤. 강뒤. 화끈한 뒤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CD로 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CD가 정확히 좀 시청자분들이 말씀해 주신다면 CD가 왜 CD가 나왔냐면 슈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슈팅 굉장히 길을 모아서 찹니다. 네. 그걸 줄이려고 발에 붙어있을 때 찬다고 CD를 차는데 네.
뭐 별로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 그렇습니까? D를 차나 C를 차나 똑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일단은 그렇죠. 카메룬이 교체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추포모팅의 역전골로 앞서가고 있는 카메룬. 자 스웨덴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자 아무래도 선수 교체하는 걸 봐서는 스테미어를 좀 보완을 하면서 네. 수비적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장마쿤이 빠지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나올 것 같은데. 장마쿤이 빠지고요. 누가 나오나요? 자 일단 그 수비적 아 빠지고 장마쿤이 은비와 외부 나옵니다. 은비와 선수 자, 사실 오히려 공격적으로 올리고 있어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스테미어를 올리면서 선수비 후역습으로 세기골을 박아넣겠다. 그렇죠. 보여주고 있는 네 거. 그렇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포지션은 똑같이 교체를 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스피드를 중요시하는 팀이기 때문에 카메룬은 네. 스태미너를 보강하면서 선수비 후역습을 그대로 가져가겠다 이겁니다. 자 중앙에서 에투 사무엘 에투 월배입니다. 자 루스틱 좋습니다. 자 루스틱이 안일한 수비가 지금 축구모팅의 골을 이어졌는데 네 그러면서 연장 후반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CD를 두 번 누르면 체감상 빠르게 느껴진다. 무슨 소리인가요? 체감상 계속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소리 같은데 그냥 예, 그냥 뭐 잘하면 된다. 잘하면 다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뭐 조지 웨아가 있거나 캠버리 있으면 좀 이 힘들어. 그렇죠. 네. 자, 중앙에서 다시 한번 슈퍼모팅 잡습니다. 살짝 찍어준 발 외부. 너무 급해요. 너무 급해요. 역시 나가면 빨리 나가야 돼 스웨덴. 자, 빨리 나가야 돼. 시간이 없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슈에스 무조건 줘야 됩니다. 반대쪽 열어야죠. 열어야죠. 자, 슬라타운 드리블 주는데 이런 거 좋지 않거든요. 이거 전해야 됩니다. 네. 자, 오히려 역습 맞고 있죠. 외부 컨 스테이가 많아요. 엄청 빠르거든요 외부. 자 외부 살짝 찍었습니다. 에투 자 이번에 스웨덴의 중앙 수비가 일단은 잘 마크해 주면서 스웨덴은 어느새 중앙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수비수 자 공격수 스웨덴은 그렇습니다. 나르슨이죠. 마티비 요엘 마티 정말 다리가 긴 선수죠. 그렇습니다. 91번 네. 자 사실 뭐 16시즌 샬케에서 뛰고 있고 굉장히 또 센터백 CDM으로서 이번에도 달립니다. 추포모팅 빠릅니다. 아직 체력 남아있고요.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스 진짜 마지막 공격이에요. 혼신을 다해야 돼요. 스웨덴 여기서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QS 줘야 돼요. 뒤로 줘요. 자 라손 중앙에서 다시 한번 엔드 QS 자 쉐스트롬 앞쪽을 살짝 찔렀다니 이브로미치 자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스웨덴 마지막 기회 자 쉐스트롬 살짝 찍어준 거 라르손 라손이요 자 라손 다시 한번 용베리 추면서 스웨덴 정말 경기 미치도록 재밌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엘만데르가 아까 넣었었거든요. 전 경기 멀티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엘만데르 제가 봤을 때 그 득점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엘만데르 이번 경기 이긴 다음에 MVP입니다. 그렇습니다. 은비야 120분 끝나겠죠? 자 이제 스무차기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8강전 첫 스무차기가 될 것 같습니다. 묵한조 오? 자? 묵한조? 자 모릅니다. 카메라 묵한조 포스카스 상이 나올 뻔했는데 부르면서 나올 뻔 했는데, 빗나갑니다. 그렇습니다. 공간이 많이 나왔고, A2 시저스킥 상황 들어가지 않습니다. 살짝 빗나갔고요. A2. 예, 역시 3일 개투. 일단 첫 번째 골이 나오는데, 승부차기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킥 것 같지? 슬라탄 이브라미치 준비합니다. 중앙. 남자한테 잘 찼어요. 그렇습니다. 남자예요. 자, 바비가 그랬죠? 내 슈팅은 슬라탄. 그렇죠. 묵한조죠. 묵한조? 네, 잘 찼습니다. 묵한조 오늘 완벽한 활약. 평점 9점 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북한은 오늘 카메라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앨름? 앨름? 잘 찼어요. 잘 찼습니다. 이렇게 빠른 골도 뒤에서 보고 막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 빠른 공을 봤어요. 저희 가까운 위치로 가면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추포모팅! 자, 중앙으로 잘 찼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심리전을 걸고 있는 카메룬 대 스웨덴. 자, 양선수도 과감하게 빠르게 때리고 있어요. 지금 가운데죠? 쉐스템? 네, 살짝 찼어요. 방금 봐도 선수만 알아서 깊어나 이런 걸 많이 보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사무엘 에투! 그렇죠. 이것도 가운데 선수 막을 수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잡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알고 계시네요. 역시 전설 삐죠? 그렇습니다. 헬릭 마르소니 찹니다! 네. 굉장히 강력하게 차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머리를 차고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개 머리, 안수의 코토! 막혔습니다! 자, 코토가 막 스웨덴의 역사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자, 양수의 성공하면 경기 끝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스웨덴 정말 오늘 다이나믹한 극장 경기 보여주는데요. 라르소 간단하게 가운데 차죠. 자 슛! 그러면서 경기 스웨덴이 4강에 진출합니다. 스웨덴이 4강에 진출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거의
없었죠. 월드컵 역사상 한 번 이제 3위라는 적이 있긴 한데. 네, 굉장히 오랜만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석수 보여주면서 허무맹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카메룬. 네. 4강에 진출합니다. 현실에서 주자타에서 꿈을 못 이뤄주고 있는데. 네. 팀에서 지금 우리 감독님이. 그렇습니다. 자리 한번 바꿔주시고요. 꿈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경기가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8강. 세 번째 경기. 자, 이제 두 경기 남았고요. 8강. 가나가 나옵니다. 가나 대 우루과이. 자, 프랑스. 가나 대 우루과이 하면. 네. 남아공 월드컵 때 수아레스 핸드볼로. 어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경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자, 가나 대. 사실 수아레스 금칼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가나가 홈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일단은. 가나 복수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8강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맞박이가 왼쪽으로 가게 되고요. 자, 바로 혹시 맞박님 매니저 맞박님? 네, 그렇습니다. 자, 맞박이 팬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예, 가끔 방송 오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팬클럽 갈 뻔했어요. 네, 맞박이 좀 인상 괜찮죠? 아,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예. 자, 아예우 형제. 그렇죠. 예, 아비디 펠레의 아들들이죠. 자, 일단 공교로운 점은 굉장히 가나 같은 컨디션이 너무 좋고, 자, 일단은 우루과이가 예, 그렇죠. 지금 수아레즈가 안 쓰고 포르란 혼자 썼는데 포르란이 사실 남아공 월드컵 때 굉장히 잘해서 야, 근데 포르란 선수 남아공 월드컵 직전 공구 시즌 포르란 나쁘지 않고요. 네. 피파에서 굉장히 가장 뛰어난 포르란으로 평가받는 게 있는 게 공구 시즌 포르란이고요. 그렇습니다. 수아레스 카바니. 수아레스가 금카지만 허리는 나쁘지 않지만 나쁩니다. 예, 네이시 방향인데 금카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카바니가 있고요. 또 우루과이 하면 수비진 아니겠습니다. 디에고 루가노. 그렇습니다. 자리 한번 바꾸고요. 자, 고딘 선수의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아이오 형제가 고딘 선수 공략할 수 있을지. 네. 승준만님도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나 선수들이 좀 오버를 떨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드필더의 네임밸류로 봤을 때 에시앙 문타리 보아탱 이 선수들은 정말 네임밸류가 그렇죠. 예. 뭐 강리그를 또 많이 돌아봤던 선수이기 때문에 인터뷰와 예. 에이시밀란 뭐 다 돌아봤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8분 경기 바꾸고요. 자, 코트 레인에서 펼쳐지는 자 블렌테르 슈퍼를 공을 쓰고 있습니다. 가나 대 우루과이. 우루과이 대 가나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 이거 한번 해주시면 안됩니까? 네, 띠보자고요. 네, 좋습니다. 띠보자고요. 네, 조바하고요. 그거 이제 있지 않습니까? 네? 개 족바 같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네. 짤? 네, 짤. 개 족바 같다! 이거 한번 해주시면 안됩니까? 네, 짤 가보겠습니다. 개 족바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가나 대 우루과이. 가나의 홈에서 펼쳐집니다. FC 시옹의 팀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 일단 1분 그거 하고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맞박이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봤을 땐 오지 마시고요. 오면 안됩니다. 오성인가요, 저거죠? 맞박이는 뒤에 지금 어머니가 스나 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맞박이 좀 엉크가 뚫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저번에 2, 3달 맞네. 자, 일단 바로 끝나고 월드 레전드. 죄송한데 좀 2, 3명 닮았다는 분은 막 자세히 죽여버리고 싶으니까. 자, 좋습니다. 2, 3명 어떻게 안 닮았고요, 제가. 2, 3명 좀 족같이 생긴 게 있죠. 인정입니다. 진짜 12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예우. 자, 이건 동생 아예우죠. 수완지에서 뛰고 있는 아사모아 줍니다. 아사모아 빨라요. 카도 아사모아. 자, 일단은 아프리카 팀이 이제 가나 혼자 남았고 사실 이제 아프리카 희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시아는 이제 다 떨어지게 됐고요. 남미는 또 어디가 남아있나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있나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다 떨어졌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남미의 희망 아닌가요? 뭔가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거 끝나고 이제 마지막 경기 덴마크의 러시아 경기도 있는데 유럽이 굉장히 강세를 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보아탱 두 팀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황인데 좀 아프리카와 남미도 분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르란 중앙에서 자, 볼란 뒤쪽 잘 빼줬습니다. 자, 라미네스 선수가 사우스햄튼에서 굉장히 좀 잘했던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지금 존재감 별로 없고요. 오, 근데 우루과이 패스 나쁘지 않는데요? 자, 지금 현재 카세레스 올라갑니다. 자, 오프사이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도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던 포르란 혼자서 있습니다. 네. 아쉽고요. 동일선상이라도 업사이드는 업사이드죠? 업사이드죠. 그렇습니다. 뭐 기계적으로 보는 힙합으로 했기 때문에 네. 옷깃 하나만 스쳐도 업사이드라는 또 얘기가 있죠. 네, 0.02mm만 앞서서도 업사이드 상당히 되는 힙합으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케빈 프린스 보아탱 패스 좋습니다. 자, 아사모아 삼각 패스. 자, 그러나 중앙에서 로드리게스가 잘 끊어내면서 드리블 돌파합니다. 질주합니다. 크리스탄 로드리게스. 자, 그렇다 봐요. 선수예요. 왼발 좋은 선수예요. 자, 올리든 말든 잡을든 말든 출든 말든 크로스 올리든 말든 카르가노 CDM 옆쪽 살짝 내준 볼. 네, 라미레스. 라미레스. 아오! 이게 둘이나요?
그렇습니다. 자, 한바트면 가나의 실점으로 이어질 뻔한 상황. 가나가 한숨을 내쉽니다. 안드레아유 빠릅니다. 카세스 빨라요. 하지만 카세스 너무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카세스 선수 사실 피스 초반에 많이 썼던 선수거든요. 유벤투스의 최강 선수였죠. 그렇습니다. 이제 08 시즌은 바르셀로나에서도 뛰었었고요. 그렇죠. 자, 수아레스 오차! 이게 골도 맞습니다. 컨디션이 한방이었거든요. 들어가는데. 네. 네네. 자, 에디소 카바니. 자, 그럼 주춤주춤하면서 가나에게 볼을 뺏겼습니다. 아, 그 수지의 그 세리머니를 보고 싶었는데. 자, 또 오늘 근데 그 가나의 유니폼 색깔 빨간색입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 갑자기 엔진이 미쳐가지고 예. 수아레즈가 물어뜯으면 이거 봐, 시청자 2만 명 가기거든요. 네. 예, 저 2만 명이 한 30명 보고 가거든요. 앞에 시청 다 몰립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업사이드고요. 자, 업사이드입니다. 자, 루가노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07 루가노. 공구 루가노. 조용하게 지금 제가 엑스 운영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부탁 좀 해볼 수 있는데. 부탁할 수 있습니까? 네. 자, 포르란. 부탁한 김에 그 친구 거절 좀 해달라고 부탁 좀 해주세요. 자, 수아레즈. 아, 중앙에서 에시앙이 잘 끊었습니다. 사실 08 에시앙을 좀 많이 쓰곤 하는데. 자, 아사모아 금카. 58에 살짝 찍어준 볼. 자, 몬타디. 자, 형이죠? 조드리 아에우. 58에. 58 누구죠? 자, 모르겠습니다. 자, 살짝 찍어준 볼. 아사모아, 자! 열렸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네. 자, 이거 역동작을 잘 이용했다고 볼 수 있죠? 기안 아사모아인가요, 설마? 기안인가요? 아, 아사모아 두 명이군요. 네, 파도아 아사모아, 기안 아사모아 두 명이군요. 기안인가요? 자, 네, 아사모아 선수가. 스트라이커가 기안이거든요. 네. 기아 스트라이크, 아니, 가나 스트라이크 가장 골을 많이 넣은 선수예요. 네, 아마. 그렇습니다. 기안. 자, 가르가노인지 기안인지, 예. 자, 마파파도사가 1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가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수아레즈. 자, 이제 급해지니까, 우루과이가 좀 빨리빨리 전개를 하는데요. 마파파 선수 등단하게 지금 플레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디스 카바니. 아, 중앙에서 에시앙이 일단 잘 끊어냈습니다. 오늘 에시앙이 그래도 우루과이 수비진을 좀 많이 농락시키는데요. 네, 에시앙, 아무 08 시즌 에시앙 같은 경우는 3키이기 때문에. 네, 공격진이 죄송합니다. 네. 예, 좀 아예우. 자, 아예우. 아예우, 아예우, 아예우. 아예, 오, 야! 자, 못하네! 타이는 오른발이죠. 자, 왼발이에요. 그렇습니다. 왼발, 자, 왼발이죠. 오른발 아니에요. 왼발이에요. 자, 슈팅을 때렸는데 케빈 프린스 보아탱 선수의 업사이드를 선언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야, 근데 시드립을 잘 치는데요. 하도 와사보아냐. 자, 수아레즈 잡습니다. 수아레즈 금카. 자, 우루과이 수아레즈 금카. 자, 이렇게 끝나면 남아공 월드컵은 가나가 그대로 복수할 수 있습니다. 아이우. 자, 옆쪽 살짝 잡으면서 아예우, 아예우. 자, 살짝 드립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 카세리스가 카세리스. 잘 끊어냈습니다. 역습을 이어가죠. 아소나미스, 필산 로드리게스, 문탈이 역습 갑니다. 찔러줘야죠. 그렇죠. 그렇죠. 아예우 올려야 됩니다. 아예우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됩니다. 아사모아 살짝만 기다렸다면 발리슈팅까지 걸릴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타이밍의 문제겠죠. 그렇죠. 이게 네.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키보드 유저들이 상당히 급해요. 그렇습니다. 바뀌기 때문에 적응을 잘 못하는. 자, 겁니다. 지금 가나의 맞박 선수가. 자, 카메라 빠릅니다. 빠릅니다. 아, 자, 지금 C와 Q를 동그라미에서 지금 잡으면서 개인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맞박 선수 굉장히 잘 주고 있어요. 사실 피파로 했을 때 펼치되면서 Q를 잡으면 옛날에 C 드리블이 약간 구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 그렇습니다. 그런 걸 잘 네. 쓰면은 Q, 이제 Q 드리블입니다. 네. 이따 Q 드리블 잠깐 보여주십니까? 네, 저는 Q 잘 안 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정세하면 C 드리블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아직도 드래그 빼고 좀 많이 쓰기 때문에. 네. 저는 좀 헤드 방향키 드리블에 좀 뭐하고요. 나중에 여자친구 생겼을 때 드래그백 사주나요? 그렇습니다. 자, 에스양이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올려서 아이고 아우 잘 올렸습니다. 네, 여자친구가 생긴다는 말씀만도 고맙습니다. 네. 오, 좋습니다. 앞쪽으로 살짝 그렇습니다. 50분 상황. 문타리. 자, 문타리. 자, 아이오. 자, 아이오 잡습니다. 중앙에서 에스양. 오늘 에스양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스양을 봐야 됩니다. 에스양을 그렇죠, 봐야 됩니다. 밑으로 줘. 아, 이거 아니에요. 측면적으로 갔어야 돼요. 네, 그렇죠. 들어오기 자, 아사모아 뚫렸습니다. 다시 한 번. 아, 가나도 지금 여유있게 가야 되는데 너무 네. 중앙을 파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언젠가 또 역습을 줄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파이팅입니다. 카레룸이 밀려나가셨어요. 네. 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자, 포르란 앞쪽으로 에딘손 카바니 잡습니다. 골을 기억했던, 골을 기억하고 있던. 아, 네,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수아레스. 그렇습니다. 수아레스 금카라도 아무리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그거는 무용지물이죠. 무용지물이죠. 수아레스 뭐 금카여도 뭐 컨디션 나쁘면 그냥 수아레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카레시, 오, 패스미스 나올 것 같은데요. 자, 포르란.
살짝 접으면서 앞쪽으로 그나 이번에도 에시 양이 에디스 카바니 연결되면서 자 리터패스 좋습니다. 사람이래 찍어줘야죠. 아오 카바니가 신장에서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수비진이 키가 크지 않습니다. 지금 우루과이 선수들은 조금 더 공중볼에 집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슛도 살짝만 찍었으면 됐거든요. 그렇죠. 네. 자 교체를 한다고 우루과이가 말을 했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선수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공격 쪽에서는 교체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감하게 수아레즈를 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빼는 건 나쁘지 않아요. 컨디션 나쁘지 않은데 근데 닉네임이 수아레스 한 마리이기 때문에 네. 남자답게 본인이 본인의 의지를 갖고 간다면 수아레스 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채팅창이 막박이 빌드업 너무 느려서 노잼이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본인 마음이죠. 일단 이게 월드컵입니다. 월드컵은 네. 노잼이든 말든 6개월 장땡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새끼 누구죠? 자 라미레스죠. 가스톤 라미레스가 빠지고 에르난데스 선수가 나오죠. 선수가. 그렇죠. 아벨 에르난데스 선수. 사실 팔레르모에서 뛰었었고 굉장히 빠른 선수입니다. 윙포드 선수죠. 자 카바니 다시 걸립니다. 자 아사모아가 잡습니다. 아사모아. 아사모아. 자 천천히 드리블을 치면서 자 중앙에서 가스톤 로드리게스. 자, 가스톤 아니죠? 자 오우 자 태권도 배웠습니다. 다리 찢었고 아예우. 아예요, 아예요, 동생 아예우죠? 아예우, 동생 아예우, 살짝. 아, 형 아예우죠? 죄송합니다. 자, 이게 형인가요? 예, 안드레가 형입니다. 안드레 형이니까 저 안드레 동생인 줄 알았고, 예. 미안합니다. 자, 아사모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사모아! 옆쪽으로 치면서! 자, 이시안과 지금 호흡이 맞지 않았던 상황. 자 중앙에서 다시 한번, 조던 아예우 동생이죠? 자, 슐룩 올렸어요! 무슨 정면으로?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어이없는 찬스가 나왔습니다. 자, 디어폴라 보내줘야 돼요. 오! 좋습니다. 골치 나왔죠. 빠릅니다. 네. 굉장히 좋은 압박수비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가나 선수들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나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대로만 간다면 감을 두고 살아감? 자, 옵사이드입니다. 아, 옵사이드입니다. 네. 다시 한번 옵사이드였고요. 자, 74분 상 아직 시간은 남아있어 8분 경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루과이 살짝 앞으로 찍어준 볼. 자, 가르가노가 잡았습니다. 가르가노. 자 로드리게스. 자 폴라는 경기를 메이킹해줄 필요가 있는데 보아팅이고 가볍게 발렸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아팅. 오야. 굉장히 고급 기술. 자 이거는 평점 별 다섯 개 중에 몇 개인가요? 5개 좋은 되는 기술입니다. 야 드리블 좋은데요. 아사모아. 아사모아. 추면서. 아사모아. 아사모아죠. 아유 다시 한번 잡아야죠. 아유 들어갑니다. 경기 끝났다. 야 동생입니다. 이번에 동생이에요. 자 나리셀이 동중제비까지. 아프리카 특유의 동중제비까지. 그렇습니다. 나라가 우루과이 완벽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륙 하나씩 올라가게 될 것 같은데. 자 유럽 하나 이거 둘이죠. 네 둘이 올라갔고 아프리카가 하나 올라갔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 다음 경기가 러시아 대 유럽이 3개 올라가겠네요. 네 유럽이 3개 올라가겠죠. 자 아프리카가 굉장히 우승했으면 좋겠네요. 자 오팔에 자 아예우 자 루가노가 잘 끊어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루과이 살짝 찍어준 걸 카바니. 카바니 자 아직 여기 상황은 모릅니다. 아직 그렇습니다. 모습이고요. 자 일단 자, 여기 상황은 뭘까요? 때려야 됩니다. 때려야 됩니다. 때려야 됩니다. 아베르 아네요. 카바니 아 일단 무조건 때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운이 따르지 않는 상황. 자 이렇게 되면 86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 넣으면 모릅니다. 모릅니다. 자 수아레스도 풀이 잘 차거든요. 호디 해야 됩니다. 호디 아 슈키오기 걸렸어요. 네 슈키오 걸리고 예상했다면 그냥 수아레스 풀이 잘 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전 엔진과 똑같이 들어가는데 네 어 네. 저는 안 들어가던데요. 이건 뭐 슈팅이 못 하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농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의 테크닉을 보여주면 그렇습니다. 아사모아 자 중앙에서 옆쪽으로 아예유 아예유. 시간 좋았습니다. 자 개인기 너무 좋은데요. 자 조던 아예유. 아, 여유를 부리고 있어요. 자 메이커 에어스 양 살짝 찍어준 걸 루가노에게 다시 한번 또 기회 왔습니다. 아주 공격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나 이미 승패를 정해졌고요. 시아 몬타리 오우 자 막 쳐보고요. 바디 페이트 씹어줬고요. 그렇습니다. 아예유. 이번에 무슨 일이야? 정면으로 가고 맙니다. 자 이렇게 걷어내면서 8강전 마지막 경기가 종료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가나가 상황적 가면서 이제 8강전 마지막 경기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독일, 스웨덴, 가나 그리고 마지막 유럽 팀들끼리 대결 남아 있는데 네, 촬영 한번 가주시고요. 지금 아프리카 팀이 유일하게 가나가 한 팀 진출했고 유럽이 세 팀이 진출하게 되는데 네.
좀 아프리카 자존심. 유럽이 세 팀 올라갔지만 아프리카가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러시아 대 덴마크 8강 마지막 경기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내일 상황 경기가 되고 토요일 날 이제 결승전 3, 4위전이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가 그래도 좀 많이 재밌네요. 네. 자 러시아 대 덴마크, 덴마크 대 러시아. 덴마크 팬들이 많습니다. 자 이번 제가 여기서 좀 해설할까요? 아 잘 봤군요. 네, 아니 아니 그냥 주세요. 그냥 주세요. 네. 백허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 좀 여권 넘치시는 것 같은데 네 예,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저 공교로운 점이 마키에녹이 섰습니다. 마키에녹이 사실 아직까지 골이 한 번도 없거든요. 아 근데 2m 1cm 인데 네 근데 크로스를 좀 더 위협적으로 쓰려면은 LAM보다는 지금 포메이션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아 이번엔 왼쪽 오른쪽 막 바꿔가면서 하는데요. 뭐 하는 거지 도대체 이게. 자, 좋습니다. 이게 왼쪽 아예 비워놓고 하는 플레이인데. 그렇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자 지르코프가 섰고요. 지르코프 크레무냐 선수가 금커예요. 그렇습니다. 이 지르코프의 골로 잉글랜드를 제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르코프에 기대를 해봐도 된다. 자, 잉글랜드를 지쳤다면 잉글랜드 상당히 좋은 멤버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지르코프 섰습니다. 상당히 빠르고 인공지능이 좋고 네네. 수비 공격 오갈 때 없이 굉장히 좋은 날카로운 선수입니다. 자 일단 한쪽만 조지는 스타일이죠. 네네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기대가 세는 순간 바로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수비가 굉장히 좋은데 베르주 지키고 이그나시비치 선수백인데 이그나시비치는 지금 펀치 좋지가 않아요. 네 바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덴마크 대 8강전 마지막 경기 러시아 대 덴마크 대 러시아. 자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8강 경기죠. 자 갑자기 유니폼 바꾸네요. 자 그러면 덴마크가 검정색이고요. 네 러시아는 좀 러시아 흰색입니다. 네 러시아는 흰색. 예? 아, 빨간 덴마크 빨간색입니다. 네 약간 제가 봐도 관중이거든요 덴마크가. 예. 뭐 관중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바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의 홈에서 펼쳐지는 가문드크 8강전 마지막 경기 지금 바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수가 893개 추천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추천. 네. 저 잠깐 나온 동안 화장실 갔다 올게. 1분 뒤에 그 그 중계방 좀 가요. 예, 아니요. 저 또 중위사고 좀 야무지게 가거든요. 네. 자, 여러분 잘갔고요. 여러분 이제 제 방송입니다. 여러분 방금 잠갔습니다. 15졌고요. 자, 방송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8강 마지막 경기 러시아와 덴마크의 경기 문 15지기 잠가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방송이고요. 이제 먼저 뭐 담배한테 필까? 담배한테 펴거나 그냥? 담배한테 펴? 아, 위에 간풀 씹어졌고요. 자, 중기 한 번. 아, 들켰네요. 자, 문 좀 열어주세요. 걸렸네요. 아, 중기 서버가 안 넘어갔습니다. 누구세요? 기갑 열어드리고요. 자, 문 좀 열었습니다. 문 좀 열고 문 좀 열었습니다. 비감이기 때문에 열어드립니다. 또. 자, 또 노잼이요. 안 내려줘야 재밌는데 비감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을 내세우면은 당합니다. 자, 피셔가 잡습니다. 피셔 앞쪽으로 살짝. 자, 벤트도 올렸습니다. 들어가요. 맞죠. 막 뒤에서 보여준 게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보여집니다. 아, 내 형도 담배 안 피웠어. 진짜로? 근데 난 낚였고요. 심어졌고요. 아니 낚였고요. 근데 당연히 아니겠지만 낚였어 약간. 아무튼 안 나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베레주스키 앞쪽으로 덴마크 우승강 나옵니다 이 정도면. 그렇습니다. 완벽한 설계였어요. 마키에노 드디어 완벽하게 네. 만들어냅니다. 자 그 피셔가 잡으면서 중앙에서 다시 한번 파블류첸코. 자 러시아 급해지고 슈. 아, 너무 급해요. 방금은 충분히 측면을 벌려준다 크로스를 올려서도 3명 선수가 있었는데 네. 급했죠. 네 그렇습니다. 쇠렌센 앞쪽으로 살짝 주면서 쇠렌센 스토크시티의 든든한 수문장 아니었겠습니까? 자 이거 덴마크가 우승하면 이거 엄청난 이변이 이룰 수도 있는데 러시아도 8강에 있다는 자체가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8강에 올라온 자체로 기적이에요. 그래서 공을 두고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죠. 예. 시기상조로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올라간 팀들 중에는 가장 우승 확률이 높은 게 독일인데 네. 또 모릅니다. 덴마크가 또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 F 대학에 중앙에 붙었습니다. 자, 사이드 쪽으로 마케노 오늘 컨디션 좋거든요. 이냐세비치가 붙어봤지만 다시 공은 마케노에게 중앙에서 드리블 뒤쪽으로 네. 자 베스트코르 아게르가 옆쪽 내줍니다. 오코레. 투자 타이거. 자, 피셔. 죄송합니다. 원비스 중이에요. 원더비에요. 자, 그런달리.
아, 잘했어요. 맞아. 야! 기름성 아킨 BF 잘 잡아냈습니다. 웬일로 잘 잡았네요. 그렇습니다. 2014년 이근호에게 골을 먹히고 갑자기 수비에게 화를 오지게 됐죠? 예, 수비 오지게 화낸 다음에 맨유에게도 이렇게 기름성 골을 먹힌 다음에 수비 화를 오지게 됐죠. 그렇습니다. 십수에게 인성이 거의 F급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스급이죠? 예. 저희들 러시아에서 주유소를 하고 있고, 자, 옆쪽으로 파블리첸코, 노잼, 이바노비치 잡습니다. 빠른 선수거든요. 포그레 분약 찔러줘야 돼요. 샤! 직만으로 찔러야죠. 그렇습니다. 아, 좀 욕할 뻔했네요. 자, 조금 아쉬운 순간이고 아무래도 좀 랭크기 때문에 답답할 수 있어요. 예. 너무 답답합니다. 욕만 안 하시고 냉철한 예술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 그러면은! 아, 방금도 너무 급해서 한 발 더 친 다음에 네. 뒤로 깔끔하게 리어 포스트 근처를 봤다면은 여기서 리어 포스트 근처를 깔아쳤다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인데 그렇습니다. 하지만 포스트 엣지 가슴 트래핑 하나로 이냐세비치를 벗겨냈다는 것은 아주 그냥 깔끔한 플레이였죠. 조금 잘했지만 너무나 성급했습니다. 본인이 이기고 있습니다. 차라리 해야 필요가 네 살짝 거. 올렸습니다. 슈! 마키에노 개십 박병호 민병헌 베이브 루스. 아 이걸 이렇게 때리나요? 네, 야구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해박했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거의 9회 말 끝내기 이번 말로만 끼고요. 그렇습니다. 저기서 이제 골 넣고 많이 골을 아 골을 안 넣었어도 만약에 저기서 한 바퀴 돌았으면 레전드거든요. 그렇죠. 장현문 씹어줬고요. 그렇습니다. 자 얀바엣. 자 중앙에서 오코레. 경기 점점 재밌어집니다. 중앙에서 다시 한번 아게르. 아게르 주장으로서 역할 잘해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벤트너. 자 에이스. 에이스 어디 있죠? 크론델리. 크론델리 드리블 좋아요. 오 크론델리. 오 시 드리블. 오 야. 야 쓸데없는 시기 드리블. 그렇습니다. 시 누르고 막 갈기는데요. 지가 잘하는 줄 압니다. 미친 새끼. 어 노잼이고요. 죄송합니다. 자. 죄송한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일단 다시 한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게르가 오른볼. 아 마키에노 좀 짧았고요. 팔렌버그. 자 계속 아게르로 코너킥을 올리는 건 뭔가 지금 준비를 하고 연습을 했다는 거거든요. 아게르가 아무튼 오! 예! 역시 2m. 야! 대형마크! 세트피스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키퍼도 넘을 수 있다. 강한 자신감. 자 이번 주에 사실 100억 스쿼드를 좀 굳게 맞춰야 될까 생각 중인데 장신다는 생각이 봅니다. 마키에노 축하성 되지 않나. 아 레전드입니다. 예 공략 지렸습니다. 인생 한 번만 봐라. 저도 이제 피자 개그맨한테 줬댔거든요. 예, 예 한 번만 봐라. 기인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아르샤비 군대 나가시고요. 죄송합니다. 저시로코프 이바도 살짝 잡고 출두마저 찍었어요. 평동생으로. 오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모릅니다. 러시아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포그레브냐 1대0이랑 2대1은 또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올라가면 시간 아직 많이 남았고 8분 경기입니다. 네. 이거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역선도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전반전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오 경기 점점 재밌어지고 저 파이가 모든 게 재밌게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좀 약간 오늘은 노잼이 경기가 없고 해설 재밌고 개꿀대 경기 되고 그렇습니다. 해설 두 명 다 잘생겼고 그건 아니고요. 예. 제가 사실 박서준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동생인데 처맞을 뻔했죠? 예. 동생 지금 너무 넘어갔긴 한데 좀 넘어가였네요. 자 본인 연인 누구 닮았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약간 원...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오! 야! 들어가시면 몰랐어요! 방금은 파포스건 니어포스건 그렇죠! 근데 앞쪽으로 때렸어야 됐죠. 예! 밑에 누르고 때린 게 너무 생각이 많았습니다. 러시아! 자, 좀 안타까운데 좀 공중 골. 오! 아직 마지막 공격입니다. 자, 러시아 집중합니다. 자, 파블리첸코 왔어요. 치면서 자, 열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슛기용이 걸리면서 슛기용. 네. 피파 최대의 그냥 단점 슛기용. 그렇습니다. 드래곤볼 온라인. 제가 알기로 GM 내라주리. 그 다음에 그 GM 삼바가 네. 드래곤볼 GT 온라인 빠돌이로 알려져 있어요. 모르겠고요. 그렇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드래곤볼을 보지 않아도 직접 게임에서 즐길 수 있는 족같은 게임 피파올라인 3 월드컵을 참여하고 계십니다. 아, 회의학과 나왔다고 고맙습니다. 자 얀바이프 인육 먹는데 오늘 방송 끝나고 GTA를 좀 잡아먹을 생각이에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드립이 숨도 재미없고 죄송합니다. 아니 드립이 드립 너무 세요 지금. 아 영웅인가요? 네, 저 팝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뱀이잖아요? 누구도 아니에요. 일반비 잃을 게 없습니다. 영웅도 하면 끝이기 때문에 일반비제예요? 아, 그래요? 좀 열심히 하면은 이제 시청자 예, 많이 뵙이 또 될 겁니다. 예, 예. 별풍 쟁여놓은 게 조금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빨리 한번 해야겠네요. 네. 한 번만 더 하시면 진짜 아구창 때릴 것 같아요. 농담이고. 네, 아구창 씹어줬고요. 자, 그렇습니다. 살짝 잡으면서 앤드레 아르샤빈이 잡고 있습니다. 비얼란. 비얼란. 오, 잘 줬어요. 오, 로페스 좋아요. 그렇습니다. 클론데 왼쪽으로. 큐떡!
오! 야! 아, 온가나요! 낙지 해독 줬었어야죠! 아, 방금은 앞으로 죽이보다 포스 잡은 다음에 크게 큐떡을 막히고 봤다면은. 네. 가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자, 저는 바로 주는 걸 예상했는데 한 번 더 주고 주는 걸 생각하시네요. 저는 굉장히 지금 이분들이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공격 숫자가 수비 숫자도 많으면 여유있게 시간을 가지고 반대쪽 크게 봐봅니다. 근데 수비가 들어온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혹시? 수비가 들어와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이 그렇습니다. 예. 이게 크게 보면은 한 명 또 공수도 침투하거든요. 크게 크게 봐줘야 됩니다. 자 올렸습니다. 아 자, 그러나 베스트 가르가 잘 막아낸 볼. 공은 비엘란이 연결되고 그건 QA로 반대쪽 피는 게. 자 마크 헬리. 자 덴마크 헬리. 아 덴마크는 지금 크로스를 아주 잘 이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조금 더 측면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롱패스 하나만큼은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덴마크 그리고 따라가고 있는 러시아 냉혈적인 플레이를 보여줘서 자 국가의 러시아 네. 추운 국가답게 침 죄송하고요. 바지 좀 닦겠습니다. 침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기서 못 봐주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르샤빈 앞쪽으로 살짝 이방으로 뒤쪽으로 빼면서 지르코프 잡습니다. 66분 상황 자 지르코프 뒤쪽 빼줬습니다. 자 공간을 계속 만들고 있고 팬들은 응원하고 있는 상황 자 공간을 포울이야! 자꾸 반대편으로 차 들었습니다. 어, 자, 슛을 쐈을 때 골키퍼한테 막힌 기억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아 참 그냥 네. 앞으로 차란 말이야. 왜 대각으로 차냐고. 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 일단은 덴마크가 교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왜 주말인데 반대편으로 차 차고 있어. 네,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덴마크입니다. 자, 이거 끝나고 이제 스케줄 갈 준비 또 하겠습니다. 월드 레전드 4장부터 합니다. 초대박 스케줄. 오늘 37억 스코어도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참새우나 오지경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월드 4장하고 오코치하고 그런 거 써보는 시간 가질게요. 라우드럽하고 혹시 발데라마 자기가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야 맞봐라 발데라마하고 호카 가지고 계신 분 아이디 비번 좀 받아봐. 카르로스는 정말 써보고 싶네요. 네. 자 파블리친코 앞쪽으로 살짝 좋습니다. 포그레브냐 포그레브 가야죠 가야죠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자 찍어야 돼요. 아, 네. 러시아 수비수도 대만 수비 키가 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아니면 낮고 빠른 크로스였으면 골키퍼한테 잡혔을까요? 방금 AA 크로스를 올렸다면 조금 희망이 있지 않아? 네 그렇습니다. 아니 거부? AA는 말고 AA가 낮고 좀 애매하게 낮고 빠른 크로스 올라가거든요. 자 올렸어요? 아 베스코르 유저분들이 A 크로스나 AAA는 많이 씁니다. 왜냐면 네. A를 누르거나 A를 그냥 연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AA는 솔직히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것도 굉장히 괜찮아요. 네, 자 양바이프 그렇습니다. 자 지르코프가 다시 한번 잡습니다. 지르코프 오 개인기 좋고요. 지르코프가 아무래도 뭐 굉장히 잘해 보이는 러시아의 키플레이어가 아니에요. 자 시드리블 굉장히 잘 유지하게 쓰고 있고 방금 주방으로 가기보다 한 번 더 지르코프 좀 벌려주는 게 낫지 않나 때려야죠. 자 오프레브냐 오프레브냐 방금 오프레브냐 기가 막히게 깼는데 네 너무나 또 키퍼 조금 러시아가 지금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게 자꾸만 팟포스트 쪽으로 차려고 니어포스트 쪽으로 강하게 때리고 세컨볼 노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좀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계속 독이 되고 있는 러시아. 자 이바노프 앞쪽 살짝 촌벌 때려줘야죠. 잘 줬는데 네 너무 잘했는데 살짝 짧았어요. 그렇습니다. 아 좀 여기 사실 다리가 좀 아쉽습니다. 자 이 덴마크로서는 시간만 잘 끌어준다면 상황 진출할 수 있는 상태고요. 네 좋아요 좋아요. 자 덴마크 상황입니다. 올려야 됩니다. 포르세 상황에 가야 돼요. 그렇죠. 급하게 갈 필요 없습니다. 자 베다주스키 아 여기 잘리면 기초 안 하는데 마지막에 러시아 주기 때문에 네 또 후달려야 되거든요. 또 후달리면 또 먹기 쉽습니다. 자 이바노프 앞쪽으로 자 지르코프 아 어떻게 떡을 찍나요? 끝나겠죠 이러면? 야 좀 경기가 동점골이다 했는데 아 그러면서 덴마크가 기적을 이뤄냅니다. 자 가모트가 마지막 경기 덴마크가 4강 마지막 막차에 타면서 독일, 스웨덴, 가나 그리고 덴마크가 4강 이룹니다. 아, 자 독일의 독일 빼고는 4강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못 정도로 그렇습니다. 예 돈도 좀 좋았고 이게 뭐 가모트컵이죠 재미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가모트컵 마지막 영상 보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설의 정세현 씨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